뭐야? 야, 나 비번 좀 알려줘. 어, 뭐야? 오줌 좀 싸게. 예? 오줌 싸게. 뭐야? 빙첩 차? 예? 빙첩 차냐고. 어, 빙첩 없는데? 나 비번 좀 알려줘, 빨리. 2683. 2683? 응. 뭐야? 아니, 최근이 형이 왔냐? 뭐냐? 아니, 그걸 왜 말해라고 했는데, 아, 씨발, 방송 중이었는데. 아니, 이런 씨발. 야, 진짜 급해서 그런데 내 비번은 안 맞거든? 예? 아니, 안 맞아. 그 집에 프레임이 있을 텐데 똑똑해 보여요. 아, 그냥 옥상에 싸면 안 돼? 예? 옥상에 쌀게 그냥. 예? 옥상에 쌀게. 2863. 아이 씨발! 아니 진짜 싸네. 미친놈인가 진짜. 아니, 아니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새벽 뭐야? 6시에 이런 방송을 하고. 아니 이게 대본이야 이게? 아니 씨 살다 오줌 도둑 놈은 또 처음 보네. 아니 형님 이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니 오줌을 싸야 되는데 예. 문이 다 닫아가지고 예. 논현동에서 먹다가 왔어. 좋네 좋댔네. 아니. 아니 형님 뭐예요? 술 많이 먹었노? 예? 술 많이 먹었어? 술 안 먹었어요 형님. 아니 형님 여기로 오세요 형님. 이거 한 캔 드세요 형님. 내가 네. 토마토 참교육 시켜봤다. 집에 갈 때 이러고 갔다. 오버로 주죠. 아니 다 집에 갔어요 형님? 다 보냈지. 만만이 형님 보내고. 야. 아니 형님 여기로 오세요. 한 잔 드세요 형님. 19금 아니잖아. 예? 19금 아니잖아. 여기 이렇게 비추고 그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마시면 돼요 형님. 야 아니, 이 새끼랑 같이 먹자니까 갔어. 하, 형님 근데 여기 문 젖어 있는데 이게 야 아니, 괜찮습니까 형님? 이미 젖었어. 아, 진짜. 야 네, 건물 존나 많잖아. 네. 나는 볼 때마다 현타 존나 오거든. 네, 이 많은 건물 중에 우리께 하나가 없잖아. 그런 생각 하지 않나? 저랑 딱 똑같은 썰이네. 진짜 저랑 똑같은 생각이네. 진짜. 저랑 아니, 같이 먹자니까 씨 빼고지랄이야. 형님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스파키지에 들어갔어요. 관심 없죠? 스파키지 알지? 네가 저기 그거 아니야? 뭐야? 프로 게이머 처음 데뷔했던 때. 아, 나야지. 안 그래도 저기 그 뭐야 이게 말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도 한잔 하신대요 형님. 진짜로 몰라요. 그래도 형님 이렇게 또 이렇게 또 형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근데 봉준아 예 형님 나 하나만 묻자.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어울리자니까 나와서 시청자들을 지금 이 시간에 챙기는 게 형님 제가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좀 이렇게 제 속마음 얘기를 좀 이렇게 좀 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 옥규나 뭐 토마토 이런 애들 앞에서? 근데 어쨌든 네가 방송에서 속마음 얘기하면 걔네들한테도 다 들어가잖아. 그러면 굳이 내 생각은 그래요. 이 사람아. 네가 오늘도 이렇게 맥주 먹고 이렇게 얘기 안 할 거면 모르는데 어차피 이렇게 속마음 들어갈 거. 예. 오늘 만났을 때 형들이 술자리 만들어주고 했으면 그렇게 해지. 형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 그게 옳진 않아. 왠지 알아? 너가 형보다 BJ로 더 높은 위치에 있잖아. 아, 그러면 네가 맞는 거야. 형은 쳐낼 건 못 쳐내서 여기 있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형님.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거길 갔단 이 말입니다. 스파키즈 네. 학수 있고 그쵸 형님 형 스타 빠야.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갔었는데 이게 웬걸? 연봉 계약을 했습니다 형님. 1년에
4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랬구나. 네, 형님. 그래가지고 이게 첫 월급이니까 아버지한테 좀 약간 어떻게 좀 효도하려고 좀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호남자. 네. 그래가지고 20만 원을 붙이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이게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성공했네 우리 아들 이러는데. 니 몇 살 때야?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그 전까지 아버님은 너 게임만 한다고 뭐라 뭐라 하시고 막 그러셨니? 아, 저 엄청 밀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밀어주셨냐면 막 스타 모르는데도 뒤에서 이렇게 보시고 막 피드백 해주시고.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데뷔전을 한 겁니다. 프로 데뷔전을? 네. 누구랑 붙었니? 그때 이제 김윤중이라고. 예, BJ, 김윤중이랑 붙었어? 예, BJ. 점중이? 예, 그래서 붙었는데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기라고 아버지는 그 방송을 생방송을 못 보고 엄마랑 저기 절 가가지고 막 이렇게 108배하고 막 그랬대. 막 이렇게 잘 이기라고 프로 데뷔전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겼니? 그래가지고 이겼습니다. 예. 이겨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또 이렇게 녹화시켜 놓고 이렇게 올라가시고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그렇죠. 에이, 같이 드세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하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스파키지 이름이 나오는 거야. 아, 그렇지. 뭐 이렇게 이게 뭐야? 아, 박준규. 아니 인간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 나도 몰라. 나도 나는 오줌 싸러 왔는데 얘는 뭘로 왔지? 얼굴 담배 안 피니까 얼굴 보여줘도 되냐? 아, 이런 감성이 아니야, 중자. 알아. 인사할 거면 돌아가면. 아, 우리 여기 아까 낚시 방송이니까 이해해. 봤잖아. 아니 형 이거 자 이거 하나 먹어. 형도. 아니 근데 그 그래서. 뭐냐? 아, 근데 여기 이로 2차원 건 아니죠? 2차지. 마 소주 들고 와봐라. 이거 근데 쭉하지 안 되는. 근데 박준규 술 많이 먹었는데. 난 진짜 많이 먹었어. 토마토 일, 담당 일진이어가지고. 나 진짜 많이 먹었거든. 토마토 울면서 나한테 매달렸잖아.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근데 얘는 술 취하면 이게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진짜 리얼로 많이 먹었습니까? 리얼로 많이 먹었어. 네. 오 좋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그럼 여기 앉아. 앉아 옆에 앉아. 야 근데. 아 근데 맥주 말고 소맥 먹자. 맥주 안 취했어. 빙튜비 없어. 빙튜비. 왜요? 소주 살 사람이 없다고. 그래. 그럼 형이 사와요. 그럴까? 네. 아, 그러기엔 또 이게 그래서 맥주 감성인데. 그림이 좀 그렇죠. 네. 그래. 아니 근데 봉준군. 예. 우리끼리 내동 술 먹다가 집에 가서 잔다더니 왜 여기서 이 지랄 떨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나? 그냥 뭐 이제 술 먹고 싶어서 먹은 거죠, 형님. 그래. 근데 우리한테는 봄이 핑계대고 빠졌잖아. 아니 형님, 근데 뭐 봄이는 당연히 질투 안 하겠지만 그 봄이가 방송 중인데 제가 거기 어찌됐든 간에 뭐 친한 누나들이긴 하지만 여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자는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거기서 2차까지 가가지고 술 마시고 이러면 봄이 입장에서는 방송 중인데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것까지 근데 생각하는구나. 평소에 더 기분 나쁠 만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왜 하필 오늘. 아니야, 나 요즘에는 봄이한테 잘해. 그래가지고 네. 그냥 바로 왔죠. 좋네. 하나 하시죠. 한잔 하시죠. 저기 한 300m 밖에서 만만히 오는 소리 들린다. 아니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오게 됐냐면 채희 누나가 우리 술자리에 있었잖아. 근데 채희 누나가 걱정돼서 연락이 온 거야. 아, 그 누나가 찐이네. 준규야, 봉준이 아까 그 자리에서 가자마자 집에 가서 계속 술 먹방 하고 있대. 진짜 힘든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내가 올라고 내가 네 집 앞에 나다가 차를 대놨잖아. 그러고 나서 노년대에 술을 먹고 그래서 올라 그랬는데 봉준이 검색해서 오니까 형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나 오줌 싸러 왔어? 아니 뭐 진짜 둘이서 같이 온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오줌 싸 왔다니까. 리얼 찐텐으로 빙튜브랑 술 한잔 하러 왔어. 근데 형 왜냐면 왜 저랑 술을 안 먹고 왜 빙튜브랑 술을 마시는 거야? 이거 안 먹어주잖아. 빙튜브는 먹어줘. 근데 아까 거기 있던 사람들 진짜 네 욕 많이 했어. 또 갔다 오고.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그치. 어떤 느낌이냐면 축구 좋아하지 너. 예, 형님. 강등을 당한 팀이야. 예. 프리미어 리그로 치면. 예. 근데 팀 회식이 있었어. 리즈 유나이티드. 리즈 유나이티드는 승강을 했잖아.
강등 무시한 새끼야. 올라온 거. 리즈 유나이티드 예전에 강등 당했어요. 옛날에 당했 17년 전에. 오. 근데 그럼 네가 이제 수장이잖아. 무리뉴야 예를 들면 토트넘을 치면. 예. 근데 이제 나름대로 주축 멤버들은 있는데 네가 튀어버리는 상황인 거지. 그게 아니라 형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봄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봄이 뭐 질투 안 한다고 하지만. 근데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너가 오늘 감스트랑 방송하는 거 보고 질투했지. 예. 네가 질투했지. 근데 내가 보는 봄이는 내가 봤을 때 어기네. 형 내가 봤을 때 봄이는 내조하러 가는 거야. 진짜. 그래. 우리 남편. 지 방송에 뭐 도움이 뭐가 된다고. 재밌겠니 거기서 봄이가. 가가지고 오늘 방송 초반에 보니까 말도 별로 안 하더만. 내조한다고 간 건데 지는. 너희 새끼 설마 불안한 거냐? 왜요? 뭐. 와이프 딴 데가 있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막 훅 침 뱉어도 되냐? 아 예 형님 오줌도 싸는데 뭐 똥만 싸지 마요. 야 근데 너는 오늘 왜 온 거야? 나는 방종하다 왔는데 너는 여기 왜 온 거야? 비글즈에. 아 여기 뭐지 여기? 비글즈요? 무엔터에. 무엔터 취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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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봉준이 비글즈 알레르기 있는데 왜 그래요? 아이 뭔 또 알레르기가 있어. 넌 드립 봉준이가 뭐 저한테 또 간을 보더라고요. 뭐 형도 크루할 생각 있었냐? 그래서 있었다. 아 그렇냐? 나 몰랐다. 자기 방송에서 K형은 크루할 생각 없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해서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근데 형님 제가 오늘 좀 약간 아 오늘이 아니죠. 며칠 전부터 좀 많이 느꼈습니다. 얘기하소. 네 형님. 진짜 이런 말 하려고 그러는데 형님 머리 스타일 보니까 얘기할 맛이 뚝 떨어지네. 유선이가 이쁘다 그랬다니까. 찐텐으로 박준규. 네. 유선이가 나한테 잘생겼다 했다 안 했어? 아까 유선이가 나한테 잘생겼다 그랬다니까. 형님 그러니까 유선이가 형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나한테 멋있다 그랬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저 형도 사랑에 빠졌다고. 그러니까요 형님, 아, 어차피 아까... 치우기응 이응인데. 아 진짜 씨. 아 좀 꺼지세요 그러면. 아 진짜 씨. 어. 철구 알러지 생겼어? 철구 형 알러지가 아니라 왜 계속 탑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탑이? 아 탑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그 탑이.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케이한테 도화 같은 존재가 돼버렸구나. 알았어 얘기해. 아 안 돼. 그 얘기도 몰라요 공주님. 아, 그거 뭔데요 그게? 장난 아니야 여기는 언급도 안 돼. 볼트모트 같은 존재가 됐어. 아 왜 왜 왜? 심지어 오늘 뭔지 알아? 도아랑 남순이랑 방송 끝나고 따로 멤버들이랑 회식을 했어. 도아 빼고 다 왔어. 케이한테. 근데 형 이런 식으로 폭로하면 나도 폭로한다? 이게 무슨 폭로야? 아 이것도 방송에서 얘기하면 더 이간질 걸 많이 생기게 되게 폭로한 거지. 그래 좀 다른 얘기 좀 하지 마. 좀 제발. 봉준이 얘기하자. 그래. 하나만 얘기하자 그러면. 빙큐브를 놔줘 그러면. 이게 힘들지? 예? 아니 이게 너는 힘들잖아. 빙큐브는 올타임 넘버원 매니저잖아. 빙큐브를 보내줘. 어떤 느낌이냐면 TVN이 망해도 나영석은 보내줘야지. MBC가 망해도 김태훈은 보내줘야지. 어? 제가 빙큐브를 왜 보냅니까? 야 빙큐브 탐난다 안 된다. 나도. 한 달에 월급 얼마까지 줄 수 있어? 배팅해보자. 자, 1,000만 원도 줄 수 있어. 좋죠? 1,000만 원이면 빙튜브 가지. 나도 고이 보낼 것 같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연봉 1억 2천 아니야? 1,000만 원이면 나도 이야. 나도 보내지. 안 그렇습니까 형님? 그건 맞지. 아 형님 그 진짜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저기 있는 안주 좀 들고 와줄 수 있어요? 그래 안주가 있냐? 예. 배터리 체크해야지. 근데 안주 위에 이미 파리가 앉아. 아 그거 같이 먹는 거야 파리랑 같이. 그래 파리가 있네. 진짜 파리가 먹고. 그래 그래. 야 들어와서 좀 잤냐? 아니요 안 잤지. 뭐 바, 언제 바로 방송했대 형. 형님 이거 좀 드세요. 그래 파리 앉은 부분을 딱 정확히 주네. 네 이것도 먹는 거죠. 고마워. 봉준아. 예 형님. 형은 너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싶다. 너 올림픽 본 적 있지? 예. 올림픽 보면은 금메달 딴 사람은 어떻게 해? 좋아하죠. 그치? 예. 동메달 딴 사람은 어떻게 해? 아쉬워하죠. 아쉬워하죠. 은메달 딴 사람은 어떻게 해? 더 아쉬워하겠지. 그치. 그치. 근데 웃긴 게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높잖아. 예. 근데 상대적으로 슬픔이 더 큰 위치란 말이야. 아니 새끼가 감성을 깨네요 형님. 나는 이런 형 꼰대 같은 맞지? 이런 게 좋아서 그러는 건데. 은봉준.
은봉준. 형, 응? 요즘엔 봉봉준이야. 왜 그래? 요즘 씨, 킹스트한테 줄 서 있는 사람 너무 많은데. 고정만은 뭐해? 형님, 막, 응?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좀 내려놔야 되지 않나? 너가? 예. 근데 예전부터는 그 얘기는 했었잖아. 형, 나 내려놓을 거야. 나 내려놓을 거야. 나 뭐 더 이상 내가 그 사람들이 그 이런 컨텐츠를 할 때 내가 못 읽는 거 알았어. 그래서 나 내려놓으려고 라고 했을 때도 항상 너는 욕심을 부렸죠. 내려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니? 욕심 안 부리겠다. 그러니까 금전적 욕심에서 내려놓는다는 거 아니야? 시청자. 시청자. 온리 시청자. 금전적으로는 얘는 그러면 이제 뭐 시간대를 옮겨서 뭐 독사파, 시조파랑 붙겠다는 거야? 아니면 아, 이 얘기를 하게 돼. 세자 애들한테 니네 좆됐다 개새끼들아. 방송 저 오후 1시에 켜라 이 새끼들아. 얘기해 줄게. 아니 어떤 의미에 내려놓는 거야? 아, 모르니까 나름. 니네는 서로 친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게 뭐야, 봉준아? 금전적이야, 방송적이야? 방송적이죠, 방송적.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게 시청자가 덜 봐도 스트레스 안 받겠다? 뭐 그런 느낌으로 내려놓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즉슨 시청자 수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니? 그렇죠. 많이 받았니? 예. 그러다가 보니까는 뭐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같은? 근데 존나 웃긴 게 훈형. 형은 시청자 몇 명 나오면 만족해요? 난 시청자에 만족을 안 해, 사실. 시청자는 그렇게 생각해. 그 시간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많이 볼 수도 있고 적게 볼 수도 있어. 네. 근데 그건 있지.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형이 뭐 이렇게 솔방 할 때 몇 명 봤으면 좋겠다. 솔방은 나는 2,000명이면 너무 땡큐고. 2,000명이 땡큐. 그 다음에 콘텐츠 힘줘서 하는 콘텐츠면 네. 5,000명 이상이면 너무 극락이지. 근데 봉준이는 아니지. 방송 킬 때마다 만 명, 2만 명 보는 애가. 그건 맞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한잔 하시죠, 형님. 형님은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해, 요즘에. 아, 진짜요? 근데 봉주라, 형이 네 말을 좀 이어가자면 형이 너보다 방송을 조금 오래 했잖아. 형의 심리를, 너의 심리를 형이 좀 한번 봐봐도 되니? 예, 형님. 내려놓겠다는 거를 방송 중에 말하는 BJ는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야, 사실. 진짜 내려놓을 마음이 있으면 방송 중에 이런 얘기 안 해. 방송을 내려버리지. 뭐 예를 들면 까루 형이나 예를 들면 뭐 소이짱 형이나 갑형으로 가버리거나 근데 너가 이렇게 방송을 이 시간에 켜놓고 얘기한다는 건 내려놓고 싶지 않은데 너무 힘드니까 나 좀 알아주세요 이런 거 같아. 심적으로 힘들다. 나 내가 본 너라는 놈은 내려놔? 못 내려놔 하던 게 있으니까 그만두면 그만두지 김봉준이. 그래서 형은 K형도 있고 최군형도 있고 만만형도 있지만 형들이 조금이라도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고. 그러니까 막말로 너보다 우리가 더 멋나가는 BJ잖아. 시청자 수로만 보면 도와준다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고 너가 100명한테 욕먹을 거 한 80명한테만 욕먹게 우리가 20명씩은 논아먹는 칼도 논아먹으면 살린다는 말이 있다나 그렇게 해주고 싶다 말은. 내가 뭐 감수도 아니고 철구도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야 봉준아 야 이것도 안 되고 철구 야 막말로 이것도 안 되고 또 지코형처럼 것도 안 되고 그냥 형은 딱 네가 만약에 100명한테 욕먹는다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형은 딱 10명 정도한테만 내가 대신 욕먹게 그렇게 하고 싶다. 결론은 뭐야? 형이 무엔토 들어가고 싶다는 거 자리가 있지 않냐? 왜냐면 무엔토 오늘 회식을 내가 계산 했어. 어? 토마토 옥교가 제일 많이 처먹었거든 만만이 형이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니? 결론은 형이 무엔토 들어가고 형이 욕먹을게. 심지어 형 지금 아직까지도 마음에 걸리는 게 뭔지 알아? 뭐야 형님. 아직도 토마토 옥교가 나왔다 잘 먹었습니다 안 했어. 아니 씹새 새끼들 그. 걔네들 또 취해서 그런가 어린 보죠. 어린 놈의 새끼들. 취해서 그런가 보죠. 내일 나 탐방에 가야겠다. 가라. 근데 진짜 둘 다 만취돼서 갔어. 아 진짜로? 만만이 형도 만취돼서 끼인데. 만만이 형도 만만이 형도 좀 취했는데 그래도 형이니까 정신 차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멀쩡하던 건 저 형이랑 나밖에 없어. 아 진짜로. 아까 하이라이트 뭐였는지 알아? 뭐야? 옥규가 술 취해서 만만이 형한테 기대면서 만만이 형 어깨에 손 올렸어. 내가 이 새끼가 야 형 어깨에 손 내려 이 새끼야. 방송 중 아니야 이 새끼야. 방송 중도 아니고 이 새끼야 임마. 야 마토야 너 임마 니네가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술 먹는다고 족같아 하지마. 반대로 보면 야 너네보다 12살 이하면 너네 초등학생들하고 술 먹으면 재밌냐?
맞잖아. 22살들이 우리로 치면 초등학생 5학년이랑 술 먹는 거잖아. 재밌겠냐고. 너네가 영광이지 하려고. 그래서 내가 거기 중간에 섞였어. 기지랄했지. 꼰대지. 나한테. 오우 씨발 꼰대 새끼. 근데 형, 근데 그렇게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걔네들은 이제 형들이랑 술 먹고 싶진 않겠죠. 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 옥규가 나한테 그러던데 최군 형 없었으면 여기 안 왔다고. 진짜로? 야 옥규 씨발 나랑 걷는 거 자체가 행복하다더라. 노현동 거리를 걷는 게 아 저는 K형이랑 걷는 거 자체가 지금 너무 영광이고 행복해요 그러더라. 그 새끼도 야망이 커서 하얀 로렌이야 보니까. 맞지? 그치. 얼굴은 존나 인상아 저 발인 3일차 인상처럼 생겼고 다 흘러내려가지고. 봉준아 네. 많이 힘들었지? 아닙니다. 힘들어하지마. 내일은 더 힘들건데. 아니 근데 맞잖아. 네가 백날 이 지랄 해봐라. 인방길 포함해서 애들이 너를 우쭈쭈해주니? 내가 봤을 때 너는 뭘 해도 욕먹어. 나 살면서 한 번도 경고 안 먹어봤거든? 이 새끼는 합방했을 때 경고 존나 먹었어. 도로교통법 위반이래. 아니 내가 차가 없는데 운영자님. 무슨 도로교통법 위반입니까? 알고 봤더니 무단횡단을 했대. 말도 안 되는 프레임. 나도 그런 도로교통법 봉준이랑 방송을 쳤거든. 근데 봉준이는 그 묘한 매력이 있잖아요. 팬도 안티로 만드는. 그래서 그 팬이 안티로 된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거지. 봉준이도 너무 잘하니 K가 준규야. 네. 네가 맨날 봉준이한테 뭐라고 했다며 돈 모으라고. 그렇죠. 나도 솔직히 한마디 해주고 싶어. 왜냐면 근데 형, 도미가 있잖아. 돈 없잖아. 어? 형 돈 없. 너에 비해 없지만 봉준이에 비하면 있지 그래도. 형도 주변에 BJ들한테 돈 많이 빌리고 다녔다던데. 아니 그거를 말해버리네. 아. 진짜 형님 진짜 저 앞에서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또 빌리고 다니십니까? 그게 아니고 형님. 이제 외상한 좀 마담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고 갑자기 다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다 주냐 세 달치를. 맞죠, 형님. 그러니까 좀 외상 좀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했을 때 딱딱하지. 먹을 땐 좋은데 먹고 나면 존나 아까워. 아 그렇지. 술이란 게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여기 옥상 올라가지고 맥주 캔 까면 만 원도 안 나오잖아요. 아 근데 저 형은 옆에서 누가 말 안 걸어주면 술 안 먹어. 이성이 술 말 안 걸어주면 안 마신다고. 안 따라주면 안 마시고. 중기야 너는 BJ 언제까지 할 거 같냐? 저는 제가 지금 방송적으로 더 버는 거보다 외적으로 더 현금을 벌면 저 취미생활로 바꿔야죠. 취미생활로? 인스타 라이브 하듯이? 형도 힘든 것도 있고 저도 힘든 것도 있고 봉준이도 힘든 것도 다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힘든 거를 좀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너가 봤을 때 우리 셋 중에 행복지수 누가 제일 높은 것 같아? 제가 이건 무조건 저죠. 봐봐 이거는 쟤도 저러잖아. BJ 중에도 저는 탑3 안에 꼽힌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안한데 안주 같이 먹자고 가져온 거 아니었냐? 아 여기 더 있습니다. 맞아? 네. 와, 봉준이는 우리 셋 중에 행복지수 누가 제일 높은 것 같아? 뭐 당연히 K형이겠죠. 제일 낮은 사람은? 저겠죠. 형님 그러셨잖아요. 판도라의 상자였어요. 뭐라고? 저처럼 사기 싫다. 그건 찐텐이야. 그 진짜 맞아. 저처럼 사기 싫다 하셨어. 어. 그때 존나 봉빡이들한테 욕먹었는데 근데 그때 나한테 욕했던 애들은 봉빡이 아니야. 왜요? 봉빡이를 위장한 그 뭐라 그러지? 위장 봉키? 맞나? 페이크 봉키들. 악성 봉키. 왜냐면 진짜 네 팬들은 너 걱정해. 형 나 한 번 내려갔다 올게. 오줌이면 일단 싸야 돼. 아니 그게 아니고 문 안 열어줘. 대리기사님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이 빨리 가. 어이구, 제가 20분만 더, 아 15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5만원 드렸어. 어이구야. 지나서 이제 차 데려. 대리기사님 빨리 퇴근하겠네. 그게 아니라 대리기사님은 엄청 좋으시겠네. 봉준아 네 형님. 오늘 분위기가 다 형 보고 판 깔아준 거 아니야? 왜 형님? 꼰대 얘기하라고. 예? 봉준아 형은 그렇다? 네가 최고 시청자 찍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처럼 너의 왕관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형은 너 어머님 너 기억나? 기억나가 아니고 너네 어머님 이걸 기억할 수밖에 없지. 어머님 편찮으셨을 때 너가 열심히 살아서 어머님 수술 시켜드렸지. 어? 만만이 형 전화 왔다. 예 만만이 형 스피커입니다. 누나 예 지금 목소리 다 들어갑니다 방송에. 아니 뭐 봉준이 뭐 옥상에서 머물고 있다며. 네 형님 제가 연락왔더라고. 오시죠 형님 같이 한잔 하시죠. 그럴까? 네 형님. 아니 됐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딴 데 옮기던가 그러면은. 아니 여기 옥상에서 한잔 하시죠 형님. 아니 아, 노래 안 거기 노래 안 나오잖아. 네 노래는 아니, 형님 그 스튜디오 들어가면 되고. 아니 같이 한잔 하고 일어나서 내일 오후 방송 하시죠 형님. 아니 네, 아, 형님. 무슨 소리세요? 만만이 형 온다. 있어봐. 방송 끄고 먹자 그러면. 근데 뭐냐면 준봉아 봐봐. 너가 잘 생각해봐. 너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제일 잘한 게 뭔 것 같아?
형이 봤을 때 어머니 편찮으시고 수습이 네가 다 해주고 호남자가 뭐 수습이가 1억이네 1억 2억이네 근데 기억나 안 나? 봉준아 봐 앞으로 너는 BJ지만 그 전에 한 가장의 가정의 남자고 이제 앞으로 봄이랑 결혼하면 한 가정의 남자잖아. 예. 형은 그래 걸릴 없겠지만 봄이가 아프면 병원비 돼야지. 응? 앞으로 형은 그래 네가 돈을 더 번다 그래서 뭐라고 할 시청자 1도 없다니까. 숙제 들어온 받아. 너 그러고 지금 돈 밝힌다고 하기엔 지금까지 네가 돈을 너무 안 밝힌 것도 사실이야. 너가 돈 밝힌 걸로 욕먹을 거면 아프리카 BJ들 다 은퇴돼야 돼. 응? 너가 지금 그동안 얼마나 무숙제로 방송 많이 했고 얼마나 나오는 콘텐츠 다 만들어주고 판 다 깔아주고 그 BJ들 펀딩해서 잘 먹고살게 해주고 너만 눈치 보고 너 돈 못 벌었어. 물론 네가 미안하다며. 응? 네가 착해서 그런 건데 이건 내 욕먹을게. 나 지금 채팅창도 안 보잖아. 만약에 형 그래 만약에 네가 돈을 좀 번다 그랬는데 채팅창에서 돈 벌래 하는 새끼들 있지? 그 새끼들이 진짜 개새끼들이야. 그러면 욕은 욕대로 다 먹고 어? 이간질들은 맨날 당하고 복락감이고 장난감이네. 에휴 근데 뭐 돈이 중요합니까 형님? 중요해. 중요하다고. 예?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해요? 단적으로 얘기해볼까? 너 돈 못 벌었으면 빙튜브 월급 어떻게 줘? 빙튜브 같은 일지어의 매니저를 어떻게 네가 휘하에 있냐고. 월급 좀 줘? 근데 빙튜브 얘기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네가 돈을 버니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 막말로 내가 호의 얘기를 안 했잖아. 잘 전했어. 아주 시원했어. 진짜. 진짜로. 코딱지 판 것처럼 시원하더라. 그 새끼 갈 길 갔잖아. 어? 형이 네 똥꼬 빨리를 없잖아. 그 새끼 땅을 칠 거야. 응? 빙튜브가 호의 그만두고 나서 나랑 술 한잔 하자더라.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찡글벙글해가지고 아 형님 앉아하고 싶었어요. 왜? 아니 왜? 알고 봤더니 회의가 그만뒀더라고. 어? 그 빈집 그 뭐냐면 봉준아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야. 축구선수 좋아하잖아. 형님 어? 근데 형님은 맨날 말할 때마다 너 축구 좋아하잖아. 야구 좋아하잖아. 왜, 왜. 그러니까 비율을 왜? 아 축구. 못 배운 새끼들은 비율을 해줘야 되니까. 고지고대로 얘기해주면 안 먹히니까. 어? 무식한 새끼들은 그 새끼들이 알만한 거예요. 형님 한 대 태워도 되겠습니까? 태워. 언제 물어보고 폈다고? 제가 뭐 담배 형님 앞에서 태운 적 있습니까? 너 담배 잠깐만 방송에서 끊은 걸로 하지 않았었냐? 아, 저 담배 안 피잖아요 원래. 근데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오늘은 뭐 필 수도 있죠. 형님. 아 오늘은 존망해서. 펴라. 근데 이것도 참 야 존망한 날 너 6만 명 찍었지? 대단한 거야. 진이란다 워렌 버핏이 응? 아니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BJ로 치면 그런 거야. 폰 두 개 덜 팔렸다고 담배 피는 거야. 봉준아 부산 내려가 보니까 느껴지더라. 너 그때 시조새 저기 뭐 공구리 돌잔치 와봤지? 인력사무소야. 닉네임도 없어. 아이덴티티도 없어. 다 앞에 시 붙이고 뭐 시칸 시유 뭐 시동 이래가지고 다들 한번 얼굴 비춰보려고. 봉준아 쉬어. 천천히 해. 이미 넌 많이 왔어. 철구 없는 동안 2년 동안 나름대로 네가 잘 지켰고 아 근데 형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형님. 오줌 싸러 왔다니까. 만만 형이다. 예스 만만. 어 그럼 예 형님 거기 있지? 예 형님 목상이에요. 아니 거기 계속 먹을 건가? 아, 여기서 먹다가 이제 노래도 한잔 하시고. 아니 네. 아니 없잖아. 여캠 이제 아침에 일어나야 될지 아침 방송 안에도 부르려고 형님. 아 부를 거지. 예. 세 명 돼? 대죠 형님. 방제 박제 바꿀 건데. 그러니까 알았어. 예 형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소리야? 얘들한테 기회지 임마. 여섯
너야. 아니 아침에 술을 왜 먹어요? 너 지금도 아침에 술 먹고 있잖아. 아니 이거는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고. 자 그러면 너는. 아니 자. 공준아 너 흰머리 났다. 공준아 너 참 잘 살아온 거야. 봐라 난다긴다 하는 형들이 다 와가지고. 너 너가 봤을 때 우리가 족밥 같냐? 아닙니다. 우리가 존나 할 일 없어 보이냐? 예 언니. 사람을 네가 잘 보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온 거야. 난 그래. 예, 지금 와야 될 거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쿄 토마토가 집에 가다가도 오바이트 하다가도 와야지. 아니 형님. 응? 오쿄 토마토는 술 많이 먹었다면서 어떻게 옵니까? 우리는 안 먹었니 그러면? 우리는 안 먹었어? 우린 늙었잖니. 너 씨발 우리 늙었는데. 개새끼 나 오쿄 왔다 아까 술 먹다가 뭐 하는데 뭐 맞아 이러더라고. 맞아? 요 붙여봐 요. 아 형님 저 요 붙였다고. 개새끼가 힙합퍼야? 제대로 붙여 요를. 맞아요 형님. 안경 벗어봐. 안경을 왜 벗어? 잘생겼더라고. 안경을 왜 벗겨요? 잘생겼더라고. 친해졌어 오규민이. 같이 합방하기로 했어. 마지막 마음에 걸리는 말이 뭔지 알아? 불러달래. 씹새끼가 지가 짜서 불러야지. 끝까지 나한테 불러달래. 토마토 년도 나한테 아, 오빠 그러면 오빠 콘텐츠 다음에 불러주세요. 에휴 씨발 지랄하고 있네. 아,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지. 왜 형님? 아니, 내가 불러? 아니 형님요 다 자는데 정말로 뭐 지네가 짜가지고 불러서 갈등말뚱인데 불러달라는 이 씨발 진짜 열받아가지고 씨. 공준아. 예 형님. 형이 어제 딱 너였다. 아뮤소 알아? 아르메소? 예? 아뮤소 희대의 존망 3년 그 아프리카 공방. 예 이게. 야 운영자 그 회당 몇 천만 원씩 쓰는 거 알지? 아 진짜요? 예 이번에 갔는데 나 혼자 막 조찌랄 나가지고 그 시청자 좀 찍어보려고 대기실 방송 내 나름대로 어그로 끌고 해서 했는데 회식 때 보면 다들 신났어? 음악 BJ들 존먹한다고 개새끼들 막말로 거기 은비의 수장이 누구야? 코트잖아. 코트 새끼가 씨발 거기 들어갔잖아 저기 비글즈로. 은비는 끝났어. 은비는 음악 BJ 지랄 음지 BJ야. 예?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그게. 내가 어제 나의 모습을 너한테 본다. 나 어제 혼자 술 먹었어 그래서. 왜요 형님? 족 같아서 나 혼자 족 같아서 나 혼자 살려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욕은 내가 다 처먹고 어? 개 같은 거 그래서 난 그렇게 느꼈어. 씨발 거? 왜? 왜 욕을 하세요? 욕이 나오네 술을 먹다 보니까. 족 같네 씨발 욕은 욕대로 먹고. 개념글이 나 이것도 DC인사 유시경한테 얘기했어 이번에. 개념글이 20개잖아 개념글을 100개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네가 20개 올라가도 묻히잖아. 응? 뭐야 왔어 안 왔어? 응? 안주 사왔어. 안주 사왔어. 야 맛동산. 아 안주를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캐시기가 한번 보여줘. 육포 오징어. 아, 캐시기가 콘치. 아, 조리퐁. 캐시기가 잘해 이런 거. 대리버거 삼각김밥. 야, 이런 거 좀 네가 보고 배워라. 콘치. 왜요 형님? 왜요 형님이 아니고 임마 형이 얘기하면 씨발 왜요 형님?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진짜 궁금한데 형 예, 군대를 예. 못 갔잖아. 아 예 어? 아니 해병대에서 너 뭘 배운 거냐 그러면? 예? 해병대에서는 안 알려줘? 군대에서? 사회생활 이런 거? 형님 근데 제가 좀 약간 사회성이 많이 없나요 형님? 아 근데 이거는 예.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싶어. 뭔지 알아? 왜 형님? 너 빌 게이츠가 사회성이 있을 것 같아? 예? 누구든지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사회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어. 왜?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맞거든. 너 어렸을 때부터 프로게이머만 봤지. 예.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BJ만 봤지. 예. 한 분야에 몰입하다 보면 아니 막말로 인간관계 못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결론은 박지성 선수가 뭐 잘했겠냐? 차범근 아저씨한테 주말에 연락하고 설날에 카톡 했겠냐고. 그러니까 결론은 사회성이 없다 이 말이네요. 근데 난 인정 이해한다고. 이해한다고. 아 네가 영민이면 개새끼야. 영민이가 사회생활도 못해. 아이 씨벌놈이. 아니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형님. 욕이 나오잖아. 아니 눈은 왜 이렇게 또 충혈이 왜 욕을 하는 줄 알아? 왜 이렇게 눈은 왜 이렇게 아, 또 충혈이 됐어요. 왜 욕을 하는 줄 알아? 네. 아프리카 요즘에 돌아서 제재를 안 하더라고. 그저께 세자 방송 보니까 욕이 뭐야. 멱살 잡고 씨발
멱살 잡고 현피해도 경고 안 나가더만. 아프리카 아들? 곧가. 나 할래 오늘. 예? 아 할래. 아 한잔 하세요 형님. 그럴까? 예. 그러니까 아, 내 말은 맞지 준규야? 네. 준규도 그래가 너 준규 같은 동생이 아, 어딨냐? 아니야 진짜. 저보다 형입니다. 형. 그러니까 나한텐 동생이잖아. 지금 봐라 지금 몇 시냐 지금? 6시 44분인데도 비비 지금 새로 바르고 왔잖아. 얼굴 안 찍는 방송인데도 초기에 프로야.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래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나름대로의 프로식이 있는 거야. 소녀팬들 다. 소녀팬은 시청자 천 딸이도 안 돼. 아 그래도 잘 생겼으니까. 잘생겼지 준규. 잘생겼다기보다 난 준규 그렇게 생각해. 섹시하게 생겼었지. 어. 와, 내가 여자였으면 쟤랑 한번 자고 싶을 것 같아. 아 그게 또 무슨 말입니까 형님. 근데 진짜 그런 애들 많아. 있다니까. 어떨까 침대에서 어떨까. 아니 요즘 마녀사냥만 봐도 나와요. 네 맞아요. 한 3일실래 일주일실래. 뭔 소리예요. 아 오늘 방송하고. 아니 안 사. 쉬게 해줄게. 합법적으로 휴가 보내주려고 그러는 거야. 멘트로 조져줄게. 만만이 형 이제 오니까. 형님 그렇게 되면 형이 쉬는 건지 저는 안 쉽니다. 형이 쉬고 싶어서 그래. 오늘 까루 형한테 연락 왔어. 큰아 형 오늘 13주년이야 나 13주기라고 잘못 들었잖아. 아 퇴물된지요? 아, 아니 방송한지래. 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남순이랑 방송하고 있는데 그 전화 연결되네. 안 됩니다. 안 돼요. 나 안 됩니다 형님. 형 김장이나 하셔. 김장 봉사할 때 그 형도 같이 묻혔으면 좋겠어. 예? 배추랑 같이. 그러니까 마무리를 김장 봉사 마무리할 때 폭이랑 같이 자기도 들어가서 신입 PD 애들 묻어주는 걸로. 아니 이런 진짜 그래요 진짜. 알죠? 그런 관계가 아니야. 너네들하고 나랑 달라. 아 맞아요. 형 까도 되고 우린 까면 안 되고. 너네랑 다르지. 나이가 하면 까루 형은 찐텐으로 안 받아. 왜냐면 내가 나는 이 형은 맨날 방송에서 얘기하거든. 까루 형 보고 방송 시작했다. 까루 형 방송 보고 배웠다. 형님 오늘 저 위로해주러 온 게 아니라 형 하프리하러 온 거 아닙니까? 아 아니 아까부터 얘기하잖아. 그 무엔터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하프리하러. 딱 말할게. 네. 위로해주고 싶어서 안 왔어. 무엔터 들어오고 싶어서. 민심이면 사보려고. 보니까 9시 민심은 안 좋더라고. 아침 9시 민심 노리고 온 거야.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꼰대들이 많잖아. 근데 형은 진짜 술 먹고 방송하는 게 재밌다. 맨날 술 먹고 방송하는 게 재밌다. 그러게 간이 찢어지지. 그러니까. 술 좀 그만 드세요 형님. 인생이 너무 슬픈데 어떡하냐. 인생이 뭐가 슬퍼요. 토마토 같은 애들이 잘 나가는 거 보면 화가 나요. 아니 왜 그래요. 능력이 조금도 없는데. 아니 뭐 능력이 없어요. 응? 근데 토마토 드립이고 예쁘더라. 지영이 유지영이. 그리고 형님, 그 저 그 맨날 그 술 먹을 때마다 그 본명을 왜 이렇게 진득하게 부르면서 오늘 지영아, 그럼 오늘 진득하게 오빠랑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하면 토마토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왜냐면 저 형은 그냥 누구 한 명 엮여라 이거야. 아니 그거보다 옆자리 테이블에서 이상하게 보더라. 우리끼리 봐봐, 파키야, 만만이 형, 어 무슨 뭐 에로 영화 동호회도 아니고 뭐 이상하잖아. 그래서 나도 처음에 마토야 이러다가 옆 테이블에서 뭐야 쟤네 왜 저래? 이래서 나도 지영아 이런 거야. 아, 어, 그렇지. 뭐 저기 그 우리끼리 얘기한 게 이상하잖아. 뭐 KC 뭐라고. 그러게, 뭐 아이비 종 모은 것도 아니고. 토마토야 뭐 이런 건 좀 그렇네. 봉준아 그리고 진짜 위로해 주러 온 거 아니야. 부럽다 씹새끼야. 예? 부럽다고. 예. 나는 안 부러운데. 아? 형 부러운 점 얘기해 봐요. 시청자 숫자. 에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 뭔데? 형 봉준이가 왜 후면 카메라로 이렇게 방송했을 것 같아? 형 왔을 때 나왔을 때 딱 만 100명 200명 막 이랬어. 19 걸면 사람 빠져서? 그치 어. 그럼 만달이 안 되거든. 그럼 지 자존심 허락을 하는 거야. 난 이것도 슬픈데 좀 이 상황 속에서도 시청자 숫자 생각하는 봉준이 조리 돌림 당할 거 생각해가지고 얘는 후면 카메라로 그냥 그치. 지 혼자서 맥주 마시면서 푸념하는 게 난 슬픈데. 난 부럽지 않아. 전혀 1도 안 부러워. 이럴 땐 방법이 있어 봉준아. 네 형님. 얼굴을 우리한테 비치고 이렇게 먹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 이것도 아니다. 아 이 감성이 좋아요. 아, 여자 가슴 볼도 아니고 볼 그러니까 저 아유. 근데 봉준아 진짜 미안한데 네, 형님. 시청자 숫자는 언제부터 네가 이렇게 집착하기 시작했냐? 아 근데 형이 말했다시피 내가 봤을 때 그거야. 원래 감정동 시절에 아니었지 않냐? 아니에요. 철구 없을 때는 지가 좀 왕이니까 왕이었잖아.
그래서 지 팬들 앞에서도 지 자존심을 떠나가지고 지 팬들 앞에서도 계속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거야. 아니야. 적어도 비비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은 거야. 들어봐. 얘기해봐 그러면. 에? 뭔데? 나 그 전에 이거 배터리 없어. 있어요. 27%밖에 없잖아. 나 보조 배터리 있어. 꽂아줘, 꽂아줘. 아 있어요. 나 꽂는 거 잘해. 고이 그래. 꽂는 거 케이가 잘해. 꽂아줘. 그래. 두 개 꽂아줘. 두 개. 하지 마요. 그 최근 꿈이 케이잖아. 하지 마요 진짜. 뭘 하지 마. 맞는데 다 같이 3일 휴가 가자. 내, 부산으로 내 꿈이 쟤야. 아니 형님 그리고 저 그 만만이 형 왜 저 그 2박 3일 동안 그 부산에 해가지고 저 집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야 존나 행복했대 형도 아까 들어보니까. 모르겠어 만만이 형이 나는 처음이니까 몰랐는데 되게 행복했나 봐.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하기로 했어. 계속 지역별로 다니기로 했대. 예? 지역별로 이제 맞따라 맞 그 뭐지? 오봉 따라 맞따라. 오봉 따라 맞따라 맨키로 우리는 그냥 여인의 맞따라 이런 느낌으로 해서 분내 따라 맞따라 있잖아. 그 방송할 때는 클린하게 방송하고 뒷부분이 지저분하게 하고. 맛은 이제 방송 켜놓고 보고 분내는 방송 끄고 보고. 그치. 그건 이제 상상에 맡긴다. VOD 찍고 싶으면 찍어라. 그렇게 가려고. 잘 맞더라고. 생각하는 게 같고 정체기가 통하고. 아 정치 정치가 통하고 아이고 정치적 성향이 같고 무슨 색깔인데 그걸 어떻게 말해 방송에서 얘기하면. 근데 중계한 힌트를 주자면 너네 쪽이랑 비슷해. 어 맞아? 어 그럼 불용포 아니야? 아 좀 그런 얘기 그만 좀 해요 좀. 네가 물어봤잖아. 아, 뭘 물어봐요. 케이 형이 물어봤는데. 네 민희 씨 너 너 치 너 이 양치해 안 해? 안 하지. 이거 무너진다 조만간에. 아 근데 형한테 진짜 고마워요. 뭐가? 민희 씨 해준 거. 봄이가 진짜 좋아해. 키스할 때 좋아하지? 응. 그럼 진짜. 응, 진짜 좋아해요 봄이가. 근데 그 후로 키스했냐? 아직. 몰래요. 아, 근데 봄이는 진짜 이쁘더라. 언제 올라온대? 감스트 그거? 오늘 올라오지 않을까요? 재밌으면 뭐 올라오지 않을까요, 는 뭐야? 오늘 올라오겠죠. 감스트도 행복해 보이더라. 봄이랑 금화랑 같이 갔더라. 야 박준규 네가 존나 최군한테 뭔가 얘기해줄 때는 명확하게 해주잖아. 네. 거대끼 김봉준한테도 얘기해줘. 얘기를 해줘요 가끔. 아, 오늘 아까 방송 키운 진짜 찐템으로 얘기했는데 변하는 게 없잖아. 그래서 뭐 소규의 경영기도 아니고 내가 방송 중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방송 안 할 때 얘기하면 응 조까 이렇게 하는 애인데 내가 뭔 얘기를 해. 그럼 딱 물어보자 봉준아. 예, 형. 뭐가 제일 힘드냐? 그냥 콘텐츠 고민이죠. 콘텐츠 고민이 힘든 거야? 고민을 한 콘텐츠인데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는 거에서 오는 어떤 그 아쉬움인 거야? 아니 콘텐츠를 고민했을 때는 결론을 내렸을 때는 아, 저 죄송한데 콘텐츠 BJ는 아니니까 빠지세요. 콘텐츠 BJ끼 얘기할게요. 먹방 BJ는 좀만 벤츠 씨랑 엠브러 씨랑 좀 이따 함께 하시고 얘기해봐 콘텐츠 뭐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요즘에는 콘텐츠 고민 있어서 했는데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게임밖에 안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에이, 게임밖에 안 했다고 하기에는 네가 철고기 한 2, 3주 전부터 보라 컨텐츠 했는데 근데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너 2년 동안 네가 보라 했잖아. 아니, 에이, 아니에요 게임도 많이 했어. 형 이게 게임을 한 6개월 꼴 빨아. 아니 철구 전역하기 전에 2년 동안 보라의 중심이 누구였냐고. 봉준이. 아, 봉준이잖아. 아, 야, 씨, 맞는 새끼 맞네. 예능총에 네가 했잖아. 맞는 건 인정해. 너가 막말로 2년 동안 네가 보라 안 했어봐. 무주공산이었어. 그래. 시조세가 진짜 올라왔을지 몰라 그때 메이저로. 너가 보라 안 했으면. 아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힘들구나, 봉준아. 에? 힘들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좋겠다. 얘는 형들 얘 만만이 형한테 아 저 그냥 다른 분야로 갈까요? 라면서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얘기했다는데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맥주 한잔 마시면서 시청자들이랑 얘기하는데 그냥 얘 고민을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 이때서 자존심 부린다고 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거 좋겠다. 비웃긴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겠지. 야 봉준아 너 못생겼는데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습관성적인. 예? 예? 궁금한데 너네 부모님은 너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아 갑자기 아 뭐 배드립 아니고 안부 여쭙는 거잖아. 잘생겼다 생각하죠. 어? 고손도치도 그치 그치 자기 자신이 예쁘다 그러지.
봉준아, 형은 나 이거 하나 돈 모아라. 나 이거 하나밖에 없다. 아 형님 근데 있잖아요.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른 거잖아요. 너의 기준은 뭔데 그러면?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른 건데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맞지. 근데 저는 행복의 기준을 돈으로 안 맞췄어요. 너의 기준은 뭐니 그러면? 저의 기준은 인방결 개념을 계속 올라가는 거 이런 거야? 뭐야 그러면? 누구 따는 거 뭐 이런 거야? 아니요. 저의 기준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 방송하는 컨텐츠마다 이게 좀 잘 되는 게 그게 기준이겠죠? 그 잘 되는 게 기준이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냐면 뭐냐면 네. 잘 봐라. 네. 네가 존나 오늘 열심히 잘했어. 네. 잘했는데도 이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그렇잖아. 네. 그날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동시간대에 딴 데서 어그로가 끌릴 수도 있고 네.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청자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네. 예를 들어서 네가 생각한 시청자 5만 명이야. 네. 넌 진짜 잘했어. 네. 빙튜브도 잘하고 나와준 애들도 잘했는데 그 동시간대에 뭔가 일어나서 시청자가 좀 덜 봤어. 네. 그러면 너는 다운되니 아니면 아 그래도 잘했으니까 파이팅하자 이거야. 다운되지. 네. 그러니까 너는 뭐냐면 너의 행복을 네가 어쩔 수 없는 외적인 거에 너무 많이 두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 행복이란 게 오지 않으니까 너무 불행한 거지. 그리고 또 플러스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형 봉준이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 나는 왜 돈이 하나도 없지? 방송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면서 좀 후회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가 돈적으로도 좀 비중을 둬야 된다는 뜻이지. 야 난 씨발 이건 좀 야 나쁘게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쪽팔려서 동생한테 돈 빌 못 빌리겠다. 이 씨발 돈 없다고 동생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래. 그럼 이건 어떠냐? 예, 요즘에 밤 10시에 예. 전쟁이잖아. 뭐 철구 비글즈네 뭐 네. 감스트 크루네. 네. 아니 시간대가 다른 네. 아르헨티나로 네가 네. 아, 가거나 거기서 네가 밤 10시에 방송해도 여기는 아침 10시잖아. 네. 어? 좀 새로운 느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네가 부산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야. 왜? 이런 거 있지. 나 김봉준은 8월 동안 단 한 명의 BJ랑도 합방을 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합방을 해야 된다면 천 달 이하의 BJ랑만 하겠습니다. 김봉준 뭐 그런 특집 별로냐 이건? 형 비글즈에서 왔어요? 어? 비글즈에서 왔어요. 별로도 안 받아준대. 씨발람들이 코트한테 살짝 간 봤는데 아 간 봤어 이미? 아, 그 형도 갈 데가 여기밖에 없네. 아니 나는 이번에 그 세자랑 얘기하고 있어. 아 맞아? 부천 쪽에서 아 나 시조세랑 얘기하고 있잖아. 거긴 나한테 너무 메이저지. 아 그지 그지 만만히 오면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한잔하자. 골든블루 시켜서. 예? 그래 한잔하자. 아이 마무리해요 형님. 만만히 오고 오는데 뭘 마무리야. 아 그게 아니라 만만히 오면 출발한 지 한참 됐다가 돌아오는 거야. 너 자 그러면 우리끼리 할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많이 먹었잖아요 형님. 그러면 그 감스트 중 그 장례식 뭐지? 보라 장례식? 관객 맹키로 김봉준 얼굴 띄워놓고 우리끼리 하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만 먹어요 이게. 얼마나 먹었다고. 너 맥주 똑같은 거 먹고 있잖아 형. 다 먹었어 지금. 맥주 저 아까 3캔 먹었어요 형님. 아니 근데 우리는 소맥을 그 소주집에서 술값이 30만 원 이상 나왔어. 봉준아 근데 이게 갑질이라는 거야. 예? 너 없이 우리끼리 방송하겠던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게 갑질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왜? 혼자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호주 사러 왔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너 없이 우리끼리 방송하겠다는데 왜 너 갑질을 하냐고. 아니 그러면 이제 슬슬 더워지고 그러는데 저기 에어컨 바람 앞에서 먹자. 아니야 이건 먹고 가야지. 맞습니까? 근데 진짜 덥다. 맞지? 개 덥다. 이제는 소맥으로 가시죠. 네. 소맥이든 양주든. 봉준이 존나 섹시하다 씨발. 이렇게 메이저인데 이 시간에 방송 켜서 주는 게 안 그러냐? 그게 뭡니까 형님? 아니, 방송 키면 방송 키는 거지. 야 막말로 이게 진짜 메이저지.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형은 맨날 방송 끄고 술 마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꺼야 되니까. 방송 키고 술 먹기엔 너무 음탕하게 놀잖아. 그지. 내가 팍 플랫폼 이적을 하지 않느나. 그치. 되냐고. 음부가 노출이 안 되는데. 그지. 은밀한 얘기는 되지만 음부 노출은 안 돼. 그지 그지. 멋있다 김봉준. 아 근데 형님. 아. 형님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술 드시고 이러니까 형님 엄청 행복해 보이시더라고. 난 저 형 사람 좋아해. 근데 좋아해. 나도 저 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네가 사람들한테 성긋잖아 좀.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 그치. 좀 봉준이가 사람들한테 우리 다 같이 한잔하러 갑시다 그러면 아 저 봄이 때문에 맞아 내일 방송 때문에 이러면 성긋는 것처럼
나 최군 형은 똑같이 그렇게 선을 그어. 근데 맞아. 그 핑계가 뭐냐면 아 내가 있으면 너희끼리 눈치 본다고 못 놀잖아 라면서 선을 그어. 맞아 맞아 진짜 맞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가길 원하는데.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최군 형한테 맨날 지랄. 아 씨발 뭐 동생 눈치 좀 보지 말라고 그냥 놀자고. 아니야 그건 맞아. 근데 준기야 미안한데 동생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네 눈치 보는 거야. 그럼 좀 가지 말라고요. 네가 술을 너무 많이 먹이고 그리고 어린애들 앞에서 나를 꼽을 너무 주니까. 아이 형님 저는 근데 죽어서 그래. 어린애들 앞에서 형이 꼽 주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형님. 넌 없지. 맞죠. 그럼 진짜 리얼 꼰대 같을 때는 형님 좀 꼰대 같습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오늘 있었던 것 같은데 뭘. 마투한테 한마디 하니까 아 형님 아니, 아 꼰대세요? 아 그건 좀 아, 말해도 됩니까 형님? 말해봐. 지영아 오늘 2차 가서 진하게 한잔하자 지영아. 2차 가서가 아니고 자리 옮겨서. 네, 자리 옮겨서 진하게 한잔하자. 이거지 내가... 지영아 한잔하자. 어? 지영이 앞에 있는 술잔은 뭐지? 그건 중규가 따라준 잔이잖아. 그러니까 걔 왜 이렇게 좀 조절해서 마시려고 하는데 네 앞에 있는 술잔은 뭔지? 어? 아 근데 지영이 진짜 꼰대야. 야 지영이한테 관심이 없으면 먹자고 하겠냐? 애정이 있고 하니까 먹자고 하는 거지. 저 형 술 취하면 20년 전에 친구랑 싸운 거 술자리에서 얘기해요. 공간 가기. 와 형님 고등학교 때였지 아마. 아 저도 아까 전에 중학교 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그냥 옛날 생각나는 거야. 와 똑같네요. 그래. 저도 꼰대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너도 은근히 형 라인이야. 예? 내가 무엔터가 아니고 이 새끼야. 너가 꼰엔터를 조만간 들어오게 될 거야. 어? 거기 들어가면 까루 형, 호이짱 형.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꼰엔터에 못 들어와. 왜요? 우리는 그래 트렌드 이식꼰이야. 어? 아 그분들 트렌드 없는 꼰대. 아이, 우리는 싹쓸이 같은 거지. 언론 차트 위에 있으면서 꼰대질하는 사람들이고 조왕조 뭐 이런 안 되지 우리는. 아이고. 그럼 찍고 형은 허락이네. 찍고 형 그래도. 근데 그 형은 차트가 우리랑 달라. 그러니까 멜론 차트라고 치면은 찍고 형 차트는 약간 필리핀 차트. 뭔 느낌인지 알지? 어 알죠. 알죠. 세상 가는 길이 달라서. 아 찍고 형도 보고 싶다. 그러게. 지코 형님이랑 예전에 술 한잔 한번 했었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너 그때 또 일찍 갔잖아. 아니 형님 근데 이게 일찍 가는 게 그게 예의가 아닌 겁니까 형님? 당연하지. 예의가 아니라기보다 좀 상대방한테 섭섭함을 사지. 아 예의가 아니죠 형. 형 얘보다 형들이 있는데 자기가 먼저 그렇게 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나 이런 면에서는 난 꼰대가 아니네. 난 아니야. 난 이런 면에서는 좀 꼰대. 나는 먼저 가. 나는 먼저 가는 스타일이야. 심지어 그러니까요. 박준이랑 있어도 나 먼저 가.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실수할 것 같고 취했다 싶으면 나 가는 스타일이야. 나 아까 영민이 형한테 쌍욕 했잖아. 씹새끼야 왜 가냐고. 근데 심장이 뭔지 알아? 영민이 아침 9시에 출발해야 돼. 어딜요? 만만내 빠지. 그 경린의 빠지로. 난 그런 거 내 얘기가 아니거든. 심지어 그래서 계산하고 왔어 걔. 아 영민이 형님 그래도. 아 근데 형님 아까 전에 저 형님이 그 뭐냐 그 길에서 저 혼자 부르더니 왜 너보다 영민이가 더 행복한 것 같냐 이게 좀 약간 마음에 심금을 좀 올리더라고요 형님. 그러니까 그랬지. 왜냐면 영민이는 싱글벙글해서 아 오늘 배부성 많이 받았다. 모기 새끼 맹견으로 대가리에 돈 들고 있어. 그러면서 계산하고 갔어. 그래서. 계산하고 갔어. 근데 봉준이 새끼는 6만 명 찍고 왔고 메이저인데 세상 루저 있지. 어떤 루저지? 아침 6시에 나와서 인력시장에서 미장이 무슨 뭐 공구리 다 갔는데 없어가지고 지 혼자 패배의 자처럼 집에 돌아가는 모습으로 가더라고. 그게 너무 족같아가지고 야 봉준아 일로 와봐. 진짜 봄이 때문에 하는 거야? 네 형님. 봉준아 지금 네 모습이 지금 저 영민이를 비하하는 건 아니야. 어쨌든 행복하게 살잖아 영민이는. 그죠. BMW 타고 만나고 싶은 여자 만나고 그지? 보이면 넣고 근데 어? 주식 같은데 투자. 근데 봉준이는 저게 무슨 삶일까. 그래서 내가 그 모 판도라 나가가지고 그 얘기 한 거야. 너처럼 살기 싫다고. 근데 모든 BJ가 그래요. 그냥 솔직히 얘는 좀 심해. 철구나 뭐 철구 같은 경우에는 조카 안 해 이러면서 지 멋대로 하는 애인데 봉준이 휘둘린 스타일이니까 막말로 걔는 런해가지고 유튜브 친구들 이런 것도 하잖아. 그래 근데 봉준이는 너무 진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봄이까지 없었으면 진짜 어떻게 될 수 있어. 일주일 정지 한 번만 당하자. 예? 봉준이 일주일 정지 당했을 땐가 보름 정지 당했을 땐가 똥몰카 한 거 있지. 그거 너 유튜브 인기 업로드 1순위야 기억 안 나? 맞아요. 그래 나 그렇게 생각해. 잠깐 너도 팬들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서로 소중한 거 알지. 나 니네 팬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어. 뭐 네가 뭔데 개새끼야 봉준이 쉬게 만드냐.
내가 쉬게 만드는 건 잠깐 쉬게 만드는 거고 너 이렇게 가다 보면 평생 쉴 것 같은 거야. 아 근데 이제 슬슬 더워지는데 내려가시죠 형님. 내려가서 그러면 저 한잔하자. 술 뭐 있노 밑에? 뭐라고 해서 밑에 술 뭐 있노? 아, 없어요. 그만 띵동에서 시키자. 그죠? 아니 그만 먹어요. 자 우리끼리 예? 먹을게. 우리끼리 먹을게. 아니면 아이디만 좀 빌려줘. 뒤에 누워 있던 거. 일단 내려갑시다. 아이디 네 걸로 키자. 아니 그러면. 내려가요. 아니야 내 거 나는. 예? 가자. 아니 좀 집에 가요 좀. 아 우리 민폐야? 새끼가 무슨 프레이님 다 재워주고 뭐 누구지? 노래하는 양반 누구야 그거? 술 처먹는 그 술 그 노래 뭐지? 몰라도 그 술 중독자 술. 아 이놈이야. 아 그래. 그냥반도 재우주도 뭐 우리는 왜 보내? 우리는 메이저가 아니라서 내려갑시다. 그래. 야 이거 내가 들었다. 아 형 이 과자랑 이거 다 들고 와야 돼. 먹을 거. 야 우선 니네 찍는다. 아 나도. 아 야 왜냐면 만만이 형 오는데 씨 여기서 방종이 말이 되냐? 아니 형이 7시입니다 7시. 그럼 니 6시에 아니, 방송 왜 켰어? 그럼? 아 일단 나도 그. 나도 여기? 아 형이 7시에요. 잘하고. 예? 잘하고. 야 올 때는 우리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니 마음대로 못 가. 새끼야 기원 알려줘. 기원 알려줘 기원. 아 예 형님. 네. 기원 알려줘. 예예 예. 아 진짜 아무도 없네? 네. 프레이님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야 방송 켜줘. 이제 곧 시청자 넘기면 되잖아. 아니 형님 여기서 드시죠. 여기 감성이 아니, 맞는데. 노래 부르게. 아 노래는 아니지. 여기서 먹어요 형님. 아이씨 아 노래는 진짜 아니에요. 죽대잖아. 아니 노래를 왜 아니야. 불러요 형님. 아 노래 한 곡만 할게 진짜. 네? 뭘요? 노래 한 곡만 할게. 많이 먹었다 오늘. 형 솔직히 좋은 데 가다가 형님아 노래 진짜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어 노래 진짜 아니야. 그럼 뭐 어떡하라고. 소리가 없죠. 프레이님 주무셔요. 프레이님 없어요. 확인했어요. 프레이님. 아니야 프레이님 있어. 없어. 여기서 주무실 거야 프레이님. 아, 조금 안 또 사냥하사 주무시네. 사냥하시다 주무신다. 사냥하시다 주무셔. 남순이가 변했어. 왜 언니? 남순이가 이제 합방 끝나고 답장을 하네. 남순이랑 얘기 많이 하고 있어. 오줌 좀 싸볼게요. 유선이? 유선이? 야 중구아! 네. 만만이 형이 전화해봐라. 네. 야, 채인 누나 부를까? 예? 채인 누나. 아이, 무슨 소리세요? 부르자, 같이 놀자. 아니, 형님, 새벽이 7시에요, 형님. 새벽 7시란 날이 어딨어, 아침 7시지. 채인 누나 불러서 놀자. 아이, 7시. 아, 우리끼리 놀게, 그러면. 우리끼리 방송 켜고 놀게, 그러면. 어? 공준아. 형님. 들어보세요 형님. 내가 속상해서 그래. 형님 이게 아침인데 이게 아 속상해서 그렇다고 씨발거 열심히 하면 뭐하니? 짜면 뭐하니? 이간질하고 쳐내고 지교질하고 어? 내 말은 이거야. 철간봉이 있어.
KBS, MBC, SBS 아니야. 서로 간에 이게 있을 거 아니야. 응? 아, 재미있는 거 있으면 그거 보고, 재미없으면 이거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어? 아짜 낚시 TV 보던가 그러면. 어? 그래서 형들이 와서 좋지? 예, 형님. 야, 햄버거 뭐야? 맘마님 전화 안 받는데? 이거 저기 거실에 망토 찍기를 봤는데? 프레인이 거야. 프레인이 햄버거 엄청 좋아한다고. 근데 이거 이틀 전에 시킨 거였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프레인이 원래 두 개씩 시켜 먹는단 말이야. 여기 같이 사는데 아직도 프레인님이라고 하네. 네. 아, 월클인데. 우리 김봉주는 월클 아닙니까? 에이, 구클이지. 구클이 뭐야? 국가대 불클라스. 햄버거 제가 10개 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이틀 지난 거야. 프레인이 먹다가 지쳐서 쓰러졌어. 만만이 형 전 안 받는다고? 안 받아. 네, 만만이 형 주무시나 보네. 그냥 갈게. 네, 알겠습니다. 안 잡는구나. 형! 술 먹자! 그냥 형이 없어하지 마. 그래. 만만이 형 주무시나 보네요, 형님. 내가 봤을 때 오고 있는데 매니저가 운전해서 오고 있어서 자고 있는 거야. 아니다. 이 형님 온다고 하고 이렇게 구라칠 형이 아닌데. 아니, 구라칠 형이 아니라 저 요즘 형수님께서 그 이렇게 막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7시에 돌아다니고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까 만만이 형이 그랬어.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아, 네, 봉준아. 네, 방송이 아니고 진짜 가라면 갈게. 가지 마, 가 딱 얘기해줘. 네? 뭘요? 아, 진짜 방송 다 제끼고 채팅 안 볼게. 가, 가지 마. 아니, 봉준이 잘 모르네. 나 몰라. 가라 그러지. 아, 가라. 얘 눈치 1도 안 봐. 얘 집보다 30살 많은 형한테도 꺼지라 그런 걸? 아니, 근데 진짜 형이 갔으면 좋겠으면 가라 그래. 형은 꼰대 아니야. 아, 예. 얘는 감성팔이 할 만큼 했으니까 형 이제 가야지. 가시게. 그러면 중규는? 예, 둘 다. 너는 갈 거야? 나는 일찍 갔지. 이 새끼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치 안 보고 있잖아. 난 꺼지라면 꺼져야 되거든. 아, 우리 가야 돼, 그러면? 아니, 안 가도 되지. 근데 나 이거 감을 모르겠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봉준아. 네, 형님. 오늘 너 눈치 봤으면 형이 애전의 기억이 안 왔다. 응? 술 갖고 와봐라. 야, 그럼 저기서 소맥 좀 먹다 가자. 술도 없는데. 라면 좀 끓여봐라, 봉준아, 그러면 네가. 그래. 응. 야, 라면만 끓여줘. 라면 하나 먹고 갈게. 형 회장만 할게. 야, 그럼 지금 콜라 하나 먹네. 아우. 봉준아. 아, 예예예. 예, 예. 라면. 예. 삼양라면 있냐? 아, 예. 네 개. 어, 그래. 난 네 개만 끓여보고. 아, 예, 예. 이것도 보는 맛이 있잖아. 아, 예. 카메라는 준규야, 네가 들어. 예, 아, 제가 되겠습니다. 어, 예, 예. 네가 끓이고. 라면, 예. 그래, 야, 라면은 줘야지, 형들이 가지. 네, 근데 지금 뭐. 아, 또 옷 벗으셨네요, 형님. 아, 어차피 이 시간에 여자도 없잖아. 달걀 딱 두 개만 넣어가지고 예, 딱 먹고 우리 그 내부자들 맨키로 이렇게 소주 딱 해가지고 먹고 가자고. 네. 와, 근데 마실 거 하나도 없다. 근데 물은 어디서 먹어? 아니, 내가 음료수를 요즘 안 먹어가지고. 그럼 뭐 몇 개면 되겠습니까, 형님? 네 개요. 사람이 세 명인데 어떻게 네 개가? 6개. 아, 너도 먹을 거야? 그럼 6개. 응. 너 먹을 거면 6개. 너 끓이는 거 찍어. 예. 사람들은 네. 그게 재밌지. 아, 예. 근데 형 일로 와봐. 나? 나? 일로 와. 나? 일로 와. 나? 예. 나도 와야 돼? 근데 형 진짜 역겹긴 하다. 뭐가 역겨? 아니, 제발 좀. 뭐예요, 이거? 먹어. 아, 형이. 무기장이야? 맛있다. 아, 형이 제발 좀 그 옷 좀 벗지 마세요. 여자 시청자들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여자 벗는 것만 볼 거야, 여러분들? 막, 안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여캠 벗는 거, 탱글처군입니다. 아, 형님, 저, 앉아 계세요, 예. 형님들. 예, 제가 이거 할게요. 예, 앉아 있어. 이 각도만 맞춰주세요. 앉아 있어. 야, 중계하는데 술 먹고 자고 가자. 여기서요? 어. 근데, 프레임도 자고 계시고. 지금 어디 계시는데?
자는 공간에 여기 있는 침대 하나밖에 없어요. 난 거실에 자면 돼. 난 배터리 줘. 네. 어, 도시 배터리. 다 충전했어? 언제 집에 가? 먹고 자자. 그래요. 왜냐면 봉준이는 지금 옆에 누가 있어야 돼, 딱 보니까. 그죠, 봉준이도 데리고 갔는데. 우리라도 있어야지. 근데 형이 좀 속이 길네. 그럼 안 좋은 생각 들면 안 돼요. 그지. 이럴 때가 옆에 있어줘야지. 그게. 제가 이제 다시는 이제 술 먹방 안 하겠습니다. 이제 혼자서. 형님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실 줄 몰랐어요. 그럼 술 먹방 할 때만 찾아본다?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할 줄 꿈에도 몰랐. 아니 뭐 어떻게 뭐 뭘로 끌어드려요? 삼양라면! 삼양라면 6개만 끓여줘. 꼭 삼양라면이어야 돼요? 라면 뭐 있는데? 안성라면도 좋아. 육개장 이거 있네요. 그거 몇 개? 그러니까 라면이 뭐 있어? 육개장이랑 샤파게티랑 그 다음에 이거밖에 없네요. 알아서 맛있게 해봐 그러면. 야 준규야. 네 형. 뭐 술은? 술 없다니까요 집에. 빙주, 아 봉주. 예. 그거 좀 시켜. 뭘요? 아니면 경만님 사오라 그래요. 아예 전화 안 받잖아. 봉주. 예예예. 네가 저 진로랑 띵동에서 좀 시켜. 어차피 게스트도 올 때 써먹. 아 골드블루 없어? 골든블루는 제가 뭐 사올까요? 아니 사오면 안 되니까 띵동이랑 시키라고. 아 진텐이야 술 없으면 술 안 먹어. 예예. 예입니다. 아 예 사장님 그 혹시 지금 배달 안 되죠? 그 혹시 골든블루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골든... 골든블루 12년산 사피루스 2병이랑 진로 이스백 4병이랑요 테라 병맥주 10병 주세요. 아, 예, 사장님 그 골든블루 하나랑요. 네, 137-4 5층 맞으세요? 예, 137-4 5층입니다 네, 골든블루 사피루스랑 다이아몬드 있는 걸로 드릴까요? 사피루스랑 다이아몬드 있는데 형님 뭐 드시겠어요? 12년산을 원하네요. 아, 네, 출력 12년생입니다. 아, 예. 사피로스로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예, 형님, 뭐 타 먹으실 거예요? 맥주 피처 3개. 맥주 피처 3개를 원하네요? 아, 크리스 피처로 넣어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양맥으로 먹는다는데, 그렇게 해서 네.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말보로 골드 한 갑이랑, 말보로 골드 한 갑. 말보로 골드 한 갑도 좀 갖다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저, 그, 아니, 그렇게만 주십시오. 아, 그리고 양주 두 병씩 거라. 한 병 뭘 할 수도 있어. 그, 골든블루, 그, 사페로스를 두 개 갖다 주겠습니까? 두 개요? 예, 예, 예. 실내트 네. 면도기 딱 그냥 하나. 표준형. 그, 칫솔 새 거, 세 개. 칫솔 새 거 두 개랑, 그 다음에 질레트 면도기도 하나 갖다 주세요. 어, 칫솔 일회용이요? 네네네네네. 일회용이랑, 네네네네. 콜라 사이다 캔 다섯 네, 개씩. 예, 네, 아 콜라 사이다 캔 다섯 개씩 좀 이렇게 갖다 주시겠어요? 콜라 캔 다섯 개 사줄게요. 예, 그렇게 카드 계산입니다. 삼양라면 저희 오늘 행사인데 신라면이랑 맥주 하나 넣어드려요. 네, 그, 어, 뭐 신라면을 주고 삼양라면이랑 그 계란 날달걀 두 개도 넣어야 되거든요. 어, 계란이 예. 10분짜리밖에 없으니까 10개 이렇게. 예, 예, 그렇게 주세요. 그 좀 많이 오래 걸리죠? 한 50분 걸리죠? 20분 정도 쉬면 아 빠르네 20분이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삼양라면 몇 개 보내드려요? 어 삼양라면 그 봉지로 된 거 그 다섯 개 묶음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예 그거 두 개를 원하네요 또 그 저지방 우유 큰 거 한 개 저지방 우유도 하나 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지방 우유 하나요? 예예예 예, 예, 예. 네 추가시켜 주세요?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예시는 17만원입니다 아 뭐요? 17만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사지 한번 안 가면 되잖아
야, 봉준아, 얼음 안 시켰다. 얼음은 여, 정수기 얼음 있어. 아, 나와? 당연히. 아, 형님, 뭐, 그, 아, 형님, 뭐, 주무실 거면, 저기, 그, 아, 안에 가서 주무십시오, 형님. 네, 자면 또, 예. 너 주작할 거잖아. 아이, 무슨 소리, 형들아, 예? 형은 지금 내가 여기 나온다고 형이 뭐, 떡상하냐? 안 해. 예. 난 철저히 너를 위해서 온 거야. 예. 난 네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좋지? 방송도 잘 되고. 봉준아, 일로 와봐. 예. 손 한번 잡아줘. 예. 더 이상 혼자 아니다. 네, 형님. 네, 형님 그 안에 가서 주무십시오. 아니야, 자면 또 방종할 거잖아. 네? 방종할 거잖아. 아, 아닙니다. 형님, 안에 가서 주무십시오. 아니 그래도 또 시원한데, 아니 제가 에어컨 켜드릴게요. 예. 네. 함께 가자. 예, 형님. 네. 아, 누워 계십시오, 형님. 예. 네. 잠시만요. 그냥 형이 알아서 입을게. 네? 편하게 입을 바지 아무나 입어도 되지 이거. 예. 아니 팬티를 팬티 똥 묻어졌는데 형님. 아니야 나 쌌어. 진로는 안 시켜도 양주 시켰으니까. 문준아 올려면 한 15분 정도 걸리니까 설거지 좀 해놔. 설거지 형이 할게. 예, 형 꼰대 아니야. 예. 이런 거는 형이 해야지. 예. 아이고. 근데 형 왜 이렇게 뒷모습을 봉준이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앞모습 찍으면 명정이잖아. 혹시 찍을까봐 그랬지. 아이씨. 예, 형님. 하시면 됩니다. 형이 이런 거 꼰대 아니야? 예, 형님. 좀 맞네? 예, 형님. 그... 아, 형님. 아,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 아니야. 이런 거. 형들. 아,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예? 아, 제가 할게요, 형님. 에이. 예? 형은 꼰대가 아니야. 예, 형님. 아,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맨날 말만 하고 하지는 않으면서 동생도 시키면서 되게 싫어요. 솔선수로하는 선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준기야. 예. 옛날에 생각난다, 예? 옛날에. 언제였지? 봉준이랑 기훈이랑 우리가 뭐야 뭐 몰카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 여친 몰카요. 그러니까. 네. 만만이 형 그때. 근데 나는 이거 청소 이제 잘해주려고. 잘해줘요. 엊그저께 맥힘이 집 가서 청소 애매하게 했다가 맥힘이 딱 승리 터져가지고. 앞으로 이틀에 한 번은 봉준이 좀 와요.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 아니, 다 했어. 예? 맥힘이 생리 터질 때 생각난다. 그때도 애매하게 했다가. 청소 아줌마 부른다고, 집새끼들아. 아, 킹받네. 맥힘아. 예. 확실히 토마토 오큐보다는 최군K가 낫지? 네, 형님. 그럼. 네. 콘텐츠는 내가 짠다. 어? 예, 형님. 해봐라, 이거. 콘텐츠 내가 따고, 제작비는 박준규가 돼. 예, 형님. 응. 준규야! 예, 형. 봉준이랑 콘텐츠 제작비 가능하잖아. 예. 아버님 찬스 가능하지? 예, 의령이 형 찬스 가능하지. 그럼, 포항 시내 빌릴 수 있잖아. 아, 당연하지. 어, 어. 하, 된다, 다 돼. 이제, 아, 그만하십시오, 형님. 다 했는데, 뭘 그만해. 그러니까 말이야. 라면 불 확인해. 예? 라면. 아, 껐습니다. 그 라면 시켜가지고. 그 삼양 아니면 못 드신다는데요. 아니야, 있는 거 먼저 먹고. 있는 거 먼저 먹고 삼양을 또 먹겠다고요? 다르지, 배가 다른데.
제가 사명 오면 제가 끌어드리겠습니다. 야, 그리고 빈큐브 오면은 네, 다 좋은데 이런 것도 때려네. 천양마트에서 산 거 있지, 이런 거. 천원짜리 이런 거. 이게 되게 없어 보이는 거야, 사람이. 이런 거는 따로, 이봤잖아, 이런 거. 이런 거는 따로 철수쌤 이런 거. 아 진짜로 아니 이 사람아 내가 꼰대가 아니고 이 사람아 예, 예, 손님 예. 대접했을 때 봐봐 이게 맞지 예 아, 손님 뭘 안 부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이게 아 아니 손님 뭐 백종원이세요 어 네 누구 왔어 집에 어 누구야? 여보세요. 아, 빙튜브 왔네. 형 이거 저 매니저 시키시고 손님 오시다 해서 출고 가져왔거든요. 오, 빙튜브 센스 보소. 블루라벨. 블루라벨. 아끼고 아껴둔 거. 야, 승민이. 같이 한잔 해야 되겠다. 아, 저, 승민이 한잔 해야지. 아, 저 미팅하러 갈 거예요. 지랄하지 말고 일로 와. 스케줄. 아, 스캔들이 어딨어. 스케줄, 스케줄. 빙튜브 앉아있어. 아, 저 미팅하러 가려고 일찍 일어나, 지금 일어나요. 자, 앉아. 이거 저 설거지 여기 매니저 시키시고. 아, 그만. 승민아, 너랑 네. 나, 날 잘 잡았네. 봉준군. 예, 예. 같이 우리 육자회담 한번 하자. 아니야, 아니야. 괜찮습니다. 아니, 제 그 미팅 가야 돼. 저 미팅 갑니다, 저는. 미팅. 준규야, 예, 미팅 잘하지, 너 요즘에. 잘하죠. 얘는 아니, 2대1 그, 미팅 잘하지. 아, 그 미팅 여자, 말고, 여자. 그 미팅 말고. 아, 다른 그, 미팅이야? 예. MPL. 그, MCK. 호이, 아, 이거. 예. 아니 형이 아까 우리 잘 잘랐다고 개시랄 했잖아요 형이 좀 취했다 씨발놈아 형이 아, 취해붙어 아 형님 그만하십시오 이제 아이 이거 한번 하면 돼 예? 이게 걷어내 아 형님 형님 이거요 예? 형님 거 어, 보여줘 보여줘 진짜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 어, 그거 세, 세, 세. 아, 야, 블루라벨 술집 가면 70만원에 팔 텐데. 그래, 엄청 비싼 거야. 70만원, 80만원 이렇게 하는데. 빠가면. 술 끊어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나 형이 그, 그만 하십시오, 형님. 알겠어. 형, 그, 얼음 냉장, 냉동고에 있고 하니까 그 알아 챙겨드려. 그, 좀 꺼내줘. 어? 어? 못 꺼내줘. 아니, 얼음만 좀 꺼내줘. MPL, MPL? MCK, MCK. 오, MCK를 미팅을 가? 네. 지렸다. 니가 가야 되는데. 제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 어차피 안 갈 거였잖아. 아니, 형 안 와도 되는, 안 와도 되는 미팅이야. 야, 근데 무슨 미팅인데, 몇 시 하는데, 미팅을? 아, 그거 지금 계획서 만드는 건데, 봉준이 형 없어도 돼요. 정확 없어. 뭔 소리야, 나 가야 돼. 갔다 올게. 뭘? 빙튜비 맛만 먹으면 여기 거덜낼 수도 있겠는데? 내가 봤을 때. 네. 개잡이 힘으로. 야, 왔다! 왔어, 왔다, 왔어. 왔다, 라면, 왔어. 라면 왔어. 물 올려. 물 올려. 3일 라면을 빠뜨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금방 와요. 1분 안에 올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 카드 있어. 뭐라고? 어? 아, 형님, 근데 저 진짜 돈이 없어. 근데 저희 진짜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중규 있잖아. 아, 예. 중규 돈 많아. 아, 예. 니가 내. 아, 예. 돈 많잖아. 아, 박중규잖아. 아, 예, 예. 어. 아니, 박중규 돈 많아. 얼마예요? 17만원이세요. 20만원 드릴게요. 네. 어이, 엄마.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렇게 있는 사람이 100% 힘들게 왔잖아, 새벽에. 20 드려. 20 드려, 임마.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왔는데. 아, 니가 직접 드려야지. 20 맞아? 자, 빙튜브! 네, 술값! 아, 예, 감사합니다. 드려. 오, 빙튜브 10만원. 10만 좋았어. 드려. 네. 잔돈 주세요. 아, 이따, 그. 아, 라면. 아, 예. 아, 이거 고생하시는 분 농락하면 어떡해요. 농락. 듣고 계시는데. 아, 그래도, 아, 예, 방송 이게 혹시나 배달. 아, 괜찮아. 최근이 안 유명해서 기사 안 떠. 업체에서 혹시. 아, 형님, 그. 좋네. 한잔하자 빙튜브 아 저거 저것만 차려 드리고 그럼 미팅 끝나고 와 형 먹고 있을게 아니 미팅 끝나고 얼마나 걸려? 미팅이요? 응 한 4시간 정도 돼? 네? 충분하네 아 형님 아 그게 아니라 야, 좀, 아 누워 계세요 형님 응 누워 계세요 형님
누워 계세요. 영 설거지 했다. 예. 준규야. 네. 이게 힐링이지. 씨발 콘텐츠 어린 놈 새끼들 해봐줘 봤자. 지네 방송에서 집이나 짜지 개새끼들 쌍놈 새끼들. 그죠. 씨발 놈들. 그죠. 난 그렇게 생각한다. 네 언니. 아예 됐습니다. 주무십시오. 아예 신경쓰지 안 들려. 어? 아 그 나중에 그 하면 돼. 형님 그 주무십시오 형님. 왜 뭔데 이거? 아니 주무십시오 형님. 나 진짜 잔다 근데. 예. 근데 이 새끼 나 끄면 방조. 야 김규야 형 잠들면 방조하려고 하면 형 아이디로 켜줘. 네 형. 아니 그 아 근데 진짜 미안해. 나 지금 주식 봐야 돼. 나 아까 강은호랑 얘기했는데 홍준아 나는 끓여라 인마. 빙튜브로 하고 있잖아. 홍튜! 예. 빙튜! 너 가라고! 예? 너 가라고! 오늘 감성이 너랑 안 맞아! 저 갈 거예요 이제. 홍튜 빨리 해! 예. 빨리 해! 예. 야 빙튜 이거 좀 내려놔! 야. 돌아와. 예? 돌아와. 아, 예? 돌아와봐. 예? 돌아와봐. 아 예. 그냥 예. 홍튜! 야 빙튜 예. 좀 내려놔 보지! 예, 아 예 제가 끓이겠습니다. 그대로 그 표정 그대로 봐. 예. 어. 네. 시각표. 어, 네. 야, 빅큐, 잘하고. 예. 사랑해. 예, 그, 피곤하시면 여기 주무실 거 같습니다. 자고 갈게. 예. 야, 봉준아. 나 진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빙준아 자고 가라는데. 야, 준규야, 저 바지 갈아입고 형은 진짜 잘 구할 거야. 네, 형, 알겠습니다. 왜냐면 내일 비가 와서 야구하러 못 해. 아, 그쵸. 내일 스케줄 없는데. 야 봉준아 형 자고 일어나서 여기서 방송 좀 할게. 아닙니다 형님. 고맙다. 형 근데 동생 형끼리 고마운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당연한 거지. 야 준규야. 네 형. 우리 그럼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강남에 있는 신입 역캔들 다 봉준이 집으로 오세요 해서 콘텐츠 할래? 아 그 좋죠. 해군이 키운다 이런 거. 그쵸. 메이저 피 좀 빨리자. 좋네. 모기들 다 오세요. 괜찮다. 봉준아! 예, 형님. 콘텐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예.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아, 괜찮습니다, 형님. 아, 고맙다. 토마토가 이런 건 아니, 옥주가 아니? 강으로 아니? 동의한다. 봉준아, 화났어? 존나. 튀김 하는 거야? 아, 예. 반죽 하는 거야? 예. 네, 주무십시오, 형님. 아, 왜 빨리 해줘. 빨리 먹고, 빨리 자게. 예. 아, 형님, 아, 왜 일어나셨어요? 나, 통화 좀 할게. 아, 예. 누구랑요? 어? 누구랑? 아, 방송에서 말하지 마. 아, 들려요. 아, 말하지 마. 아니 형, 어? 좀 데리고 가. 저 새끼 나도 못 말려 취하네. 아니 좀 데리고 가 좀 제발. 못 말린다니까. 아 좀 데리고 가. 아니 나도 저 새끼 못 말린다니까. 아니 그래서 좀 이렇게 가자는 식으로 얘기해봐. 최군이 형! 어? 집에 가자! 안 된대 안 돼.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아 그게. 아 누나 씨 왜 그래. 아 누나 한두 번만 봐도 아니 가볍게. 어 내일까지 반 넣고 내 건 이렇게 알지 지금 일하고 있어. 어. 오케이. 한잔 나와니까
형님. 라면 다 끓였다? 네, 형님. 네. 뭐 하십니까, 형님? 노래 하나만. 네? 노래 하나만. 무슨 노래요? 아, 좀 씨.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네. 그 형님 만지시면 안 됩니다, 형님. 그거 비싼 겁니다, 형님. 에이, 형 이런 거 다 알죠. 아니, 형님 그거 만지면 안 된다. 아니, 형님 그거 만지면 안 됩니다, 형님. 아니, 그게 아니. 어, 왔습니다. 아, 드십시오. 예. 노래 한 곡만 할게. 아니. 빼달았다. 너 바빠가지고 이어. 안녕하세요. 아, 예, 예. 10개랑. 네. 저기도 하고요. 그 한 마리. 아, 그, 잔돈, 그, 괜찮습니다. 어, 네. 예. 예. 진짜 잘하긴 하더라. 아이, 그쵸. 그럼 빗자루, 너 뭔데 이게? 빗자루 그러고 다 빠야 되겠지? 너 이게 뭔데? 네? 너 이게 뭔데 지금? 오공이. 오공, 아 손오공? 아 형님, 그거 좀, 그만 좀 벗으십시오 형님. 나 찍고 있어? 예. 나 너 찍고 있는 줄 알았지. 형, 그 봉준이 라면 끓여보려고 없어가지고 잘 못 맞추고 있는데. 아, 잘합니다 형님. 너, 아 잘합니다. 아, 하나 계세요 형님. 해봐, 해봐. 예? 해봐. 침 뱉나 아. 보게. 아, 앉아 계세요 형님. 아, 앉아 계세요. 아니 형님 이러면 왜 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끓이니까 앉아 계세요 형님. 해봐. 아니 앉아 계시라고 형님. 해봐. 아니 앉아 계시라니. 아니 앉아 계시라고 형님. 이게 잘못된 거야. 니네 감성에선 이거 받아주잖아. 나 싫어 개새끼야. 어디 형한테 라면을 지금 그려. 뭐 이러면 내가 뭐 쿤하하하 안 해 개새끼야. 취했는데 지금은 인간 형으로 온 건데 무슨 이 새끼가 이 순간에도 웃길라고 그래 형을. 아니 앉아줘.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너 방송 켜져 있어서 이것도 어, 침 뱉고 막 유튜버가 잡을 것 같아서. 야, 갑자기 라면 끓일 줄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 형님, 저 스파키즈에서 그래도 5년 동안 있었습니다. 어, 내가 찍어줄게. 와, 이 새끼 방종 존나 하고 싶긴 하나 보다. 배터리 충전 안 한 거 봐. 야, 준규야, 3% 나왔다. 보조 배터리 가져와, 박준규. 네, 형, 어 빨리 와 아무도 모르게 방종 당할 뻔했네 개새끼 이거 철저한 새끼 이거 보조 배터리 가져와 네, 형, 어 샤오미 걸로 큰 거 갖고 와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예 와 내가 이거 안 봤으면 조질 뻔했네 든든 방종 될 뻔 이렇게 보자 어 그런 식으로 아 먼저 스프 먼저 넣 아 건더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오케이 야 준규야 네. 우리 오늘 그 감성으로 하자 20대 그 20살 21살들 남자들 자취방 감성 있지 그쵸. 자, 족도 없는데 빤스만 있고 친구들하고 원룸에서 라면 먹으면서 알지 개죽 먹으면서 아 근데 나 지금 우리 40평 근데 봉준아 너한테 그게 왜 필요한지 알아? 너가 감정농에서 월클이 올라왔던 거는 그 감성을 잘해서거든. 잘 나가지만 인간적인 면이 있었던 건데 어느 순간 네가 예쁜 여자친구 없고
어느 순간 많은 걸 얻고 MPL이고 뭐 MCK 이러면서 네가 그걸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이런 감성. 논현동이지만 감전동 감성. 무슨 말인지 알았어? 오케이, 끄덕끄덕 아주 좋았어. 봉준아. 예, 형님. 형 그렇게 생각한다. 너 작년에 대상 받고 형한테 뭐라 그랬냐? 형, 대상을 받았는데 감흥이 없어요. 무슨, 왜 그랬어? 기억나? 내가 언제 또 그런 말을 했어? 얘기했잖아, 형. 나 대상인데 긴장감이 너무 없다. 누가 봐도 김봉준이 대상이니까. 제가 언제 또 그런 말을 했습니까? 했잖아. 그때 난 느꼈어. 아, 뭔가 얘가 많은 걸 잃어버렸구나. 형님, 제가 또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좀 없는 말 좀 지어내지 마십시오. 뭐 하십니까, 형님? 나 엉덩이 한번 만져봤어. 정색하는 거 봐라, 씨발랑. 아니, 엉덩이를 만지는데 그럼 어떻게 정색을 안 합니까? 개새끼야, 너 평소에 내 치부 많이 건드리잖아. 제가 언제 건드렸습니까, 형 치부? 너 때문에 개새끼야, 개인 방송할 때 30초 이상 말하면 두더지가 올라가. 개새끼. 진지한 얘기하는데. 공지사항 얘기해. 다음 주 스케줄 여러분들 아바타 소개팅이나 어떤 새끼 하품을 해요. 그걸 또 내가 우리 매니저는 우리 방이니까 채팅 금지를 줘요. 쪽지가 존나 와. 개새끼야. 어? 계란 두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박준규 씨. 막 이기고 있습니까? 이 네 아이디 맞아? 네. PC가 뭐야? 뭐 PC 없네. PC가 없네? 야. 야, 이거 씨발. 야, 이거 뭐야 이거? 예, 야, 이게 PC 뭐야 이거? 아이. 야, 이거 뭐 얼마짜리야 이거? 뭐야 이거? 와. 많이 안 비싸 보이는데 왜 이렇게 오빠야? 안 비싸 보이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이게 뭐냐고, 나 처음 봤어. 형 원래 컴퓨터 잘 모르잖아요. 뭐 하는 지. 이거 그래? 대단한 거 아니야 이거? 형이 요즘에 다 그렇게 나옵니다 형님. 그래? 예. 형 누가 봐도 너무 옥테인이라. 아니야, 옥테인 아니고 우리 집 컴퓨터 봐서 알잖아. 아, 형님 좀 주무십시오. 제가 하고 있을 테니까. 난 누워 계세요. 예. 누워 계세요 형님. 보조 배터리 뽑지 말게. 예예. 예. 보조 배터리 뽑지 말게. 네. 나 무엔 다 안 받아줘도 돼. 나 안 들어와. 아,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쳐낼 것 같아서 안 들어간다고.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나 그것만 해줘. 네. 철간봉 그 합방하러 갈 때. 네. 이동 방송 때만 옆에 앉게만 해줘. 네, 알겠습니다. 저, 그래. 주무십시오. 그래, 약속했다. 예. 네, 주무십시오. 아, 저 좀. 아, 나 여자 좀. 아,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 제가 끈 거 아닙니다. 아, 진짜로. 아,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아니, 이게 뭐 업데이트가 떴어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어, 그래? 예, 예,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야, 준규야. 네. 야, 오늘 봉준이 아침 방송 한 10만 개 받게 해주자,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있다 호랑 튕겨 한번 들어보자. 철부지 여린 소녀. 아, 근데 물이 좀 작은데 물을 좀 넣을까요? 열어서 열어. 아, 목이 좀 작은데. 그냥 딱 봐도 그 여섯 개 끓이기 냄비가 작았는데 네가 거기 끓이더라고. 좀 넣을까? 냄비 바꿨네? 아, 바꿨네. 몇 개야 그거? 네 개. 네 개. 냄비 딱 맞나 이게? 그럼 무슨 말씀 하십니까? 간다고요, 형님? 물이 좀 많이 없네요, 형님.
형님 이게 물이 많이 없습니다 형님. 야 너 MCK 언제 하냐? 아니 그건 비밀이고. 어 비밀이야? 네 형님. 박준규 존나 네 앞에서 어필하는 것 같은데? MCK 같이 하고 싶다고? 아니 저는 MCK 다시 안 나갈 거야. 왜 나갔다가 족된 적 있냐 너? 네. 뭘로 나갔는데? 완전 벨붕이라가지고 나 이 새끼 로라나라에서 따라했다 문도 두 판하고 MCK에서 사라졌어. 형님 앉으십시오. 문도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형님. 아니 완전 감스트랑 봉준이랑 그 합방인데 그 벨붕을 제가 짜가지고 김봉준 예. 네가 한마디 해줄게. 예. 네가 백날 노래 봐라. 예. 너 외로울 때 너랑 술 먹어주는 게 롤빈이야? 아닙니다 어? 예. 뭐냐? 아 예? 아이고 유대 바지잖아 시벌로 막. 아 그게 아니라 이거 이거 돌체인 가방 하나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할 게 없습니다 형님. 뭐 이렇게 돌 돈이 없지 형. 맹품 바지를 써. 우동 부서. 아, 예? 우동 부서. 아 이게 무슨 소리. 아니 에이. 아니 아니 왜 그래. 아니 아니 형님. 아니 에이 그랬다. 아니 돌체인 가방 하나 이게 맞지. 어딨어. 어 가자 준기야 라면 먹자. 네 콜라 넣었겠지? 형 콜라 드릴까요? 사야 될 거야. 갖고 와. 야 혼자 밖에 뭐 하면 같이. 아니 아닙니다. 아니요. 아, 남자 자취방 방성으로 가자.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거 물이 너무 없네. 아 물이 많이 없어. 아 형님 좀 입으십시오 형님 제발. 너도 벗고 있으니까. 아 저도 입을게요 형님. 저도 입겠습니다. 좀 제발 입으십시오. 여러분들 좀 극혐입니까? 네. 야 공주야 나무젓가락 어딨냐? 아 근데 이 감성이 아까 남자 자취방 감성은 맞는데. 아 나무젓가락 있을 텐데 내가 해줄게. 그 뭐냐 그릇을 들고 와라 그릇은 체육적이었다. 나무젓가락 몰라 나는 오늘 김봉준 방에서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나 이걸로 욕 먹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오늘만큼은 그냥 인간 최후남으로 하게. 형들 나 평소에 눈치 많이 봅시다. 남의 키로 많이 본 사람 봅시다. 나는 오늘 만약 민심 안 좋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술이랑 먹다가 갈라니까. 아이씨 봐. 괜찮죠? 응. 아 근데 이게 물은 많이 없어도 맛있긴 할 건데 좀 작긴 할 건데 그래도 죄송합니다 이게 물이 진짜 너무 진짜 라면 안 끓여보긴 했네 네가. 예. 근데 왜 이랬잖아 물 맞추주라고. 야 봉자 너 안 먹냐? 어. 왜? 아 방송 중이어서? 왜? 방송 거 존나 처먹잖아. 족발이랑 조쌈이랑.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네 얼굴을 봐 목이 없잖아. 주변에 모기는 존나 많은데 지가 목이 없어. 김계란님 때문에 그래? 아 드십시오 형님 또. 맛있죠 그래도 형님. 그래도 또 이렇게 또 괜찮습니까? 약간 짭조름하다. 예 형님. 라면이야. 아, 와 근데 진짜 개짠데 맛있다. 아 맞죠 형님. 김치 하나 드릴까요 형님? 어. 그 예. 흥국이 그 뭐지 흥삼이. 아, 예 흥삼님 파김치. 흥삼님. 예. 파김치 드릴게요. 고조반들이 꽂혀있는 줄 확인해. 어? 예 형님. 동규. 예. 예? 아니 아니 예. 예. 대답할 때는 예. 솔샷 밑으로 해. 예. 저 기가진이냐 저 중요. 저요? 아니 기가진이 아닐걸 옛날 건가? 진이야. 진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진이야! 아니 진.. 이거 진이야. 아니 근데 오늘 보미는 무슨 멤버로 간 거야? 제주도를? 봉투요? 보미 수영이 이제 같이 가고 싶다 해가지고 하이랑? 저 금화랑 해가지고 니가 오늘 집에 안 간 이유가 있었구만? 왜? 제가 왜요? 아씨 제가 왜요? 형님 저는 그분이랑 우결했다가 끝난 것 뿐이에요. 아니 뭐 그냥 뭐 지냈건 네. 제주도로 그녀를 보낸 남자들 특집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아무 저 연락 안 한 지 3년 됐어요. 아 맞아? 네. 형님 제가 깍두기 이거 드십시오 형님. 그때 깍두기 없다 해가지고 깍두기 이렇게 했거든요 형님. 깍두기 맞아? 예 형님 깍두기 이거 국에 드십시오. 아이고 국물 너무. 네 드십시오. 파김치 없고 파김치. 예? 이게 이건 좀 너무 벽돌 같아가지고 너무
너무 찝찝한데. 파김치 달라고요? 어. 아니 단무지 좀 줘. 흥사님이 주신 거 있잖아. 이거 물티슈로 닦아 국물. 네. 안 좋아 안 좋아. 난 껴 먹어. 어. 아 진짜로. 맛은 어때요? 안 좋아. 파김치 드릴까요 형님? 이거 먹고 가세요 형님. 자세우자 자세우자 자세우 자세우지? 네. 뭐 그런 사람 먹고 푹 자라고. 전 이거 먹고 가야죠. 자고 가. 아 형 자고 가. 형 편하게 침대 자요. 너 민심 보는 거야? 아 저 민심을 왜 봐. 자고 가면 봉박이도한테 욕먹을까봐 그래? 에이 저거 언제부터 봉박이 형님. 야 우리가 가면 얘 외로워서 어떡해. 아 자고 가요. 그래 얘 알지 알지 침대래잖아. 막상 야 막말로 얘가 진짜 우리가 자고 가기 싫어. 네. 자고 가는 게 싫어. 그럼 방송 꺾겠지. 그거 찐텐으로 뭐 우리한테 카톡을 보냈거나 음소거하고 뭐 했겠지. 라면도 안 그래도 좋겠지. 이게 파김치 주는 거 봐라. 고마운데 공능제라서 씨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고 침팬츠 새끼들 알지. 고마운데 뭐 표현할지 모를 때 뭐 오오오오오 어? 맞지? 예 형님. 그래 다 드셨습니까 이제? 아 형님 너 오늘 예 형님 항상 몇 시에 킨 거야 너? 예? 항상 몇 시에 켰냐고? 10시 10시에 켰죠 형님? 아니 저 목상 방송 몇 시에 켰냐고?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형님. 그 방송 켜기 전까지 존나 조카 테스트 같아 혼자서. 혼자 안 있었지. 우리랑 있다가 가자마자 켰대요. 가자마자 켠 거야? 아 아닙니다. 좀 이따 켰어. 꽤 꽤 걸렸을 거야. 그래 3시쯤 켰대. 4시 14분에 켰던. 아 근데 이게 해장라면인데 이게 국물이 없어서 이게 아 죄송합니다. 그 빨리 먹고 가십시오 형님. 야 예 형님. 야 예 형님 꼰대 같은 소리 하나 해도 돼? 어? 너가 방송 킨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형님. 우리가 옥규랑 있던 시간이야? 아니 우리랑 있던 시간이지. 옥규랑 그러니까 토마토랑 토마토 챙긴 시간이지. 걔네들이 오늘 몰라도 네. 내일 눈 뜨면 뭐라고 생각했니? 아, 이 오빠는 잠깐이라도 우리랑 있는 거보다 가서 방송하는구나. 아니요? 아니야? 네 그냥 아 진짜 족 같은 새끼들이랑 술 처먹어서 족 같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형님.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감수하면서까지 혼자 킨 거야?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말고 이제 아니 애들 지금 존나 재밌게 놀다 아... 왔어. 민준아. 예 형님. 아 너 갔는데 아쉬워하고 네 얘기 하더라. 그래 옥규 내 양동생 됐어 임마. 너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냐. 네 형님. 우엔터 아니면 어때. 마토 근데 술 좀 먹여봤거든. 네 형님. 크게 실수했던 것 같더라. 아 형 마토는 귀여웠어. 처음 봤는데. 귀여웠어. 아 귀여웠지. 봤지? 마토 내 앞에서 90도로 인사하고 가는 거. 아 당연하지. 조폭인 칠성파인 줄 알았어. 들어있습니다. 혼내놨지 내가 좀. 그치 흐트러... 나는 술로 혼내놓고 이 형은 꼰대에서도 혼내놓고 얘가 술로 흐트러놓고 얘가 몸 흐트러지려고 하면 옥규 존나 매겨. 준규가 옥규가 그건 나... 맞지 이러면 맞지가 아니고 맞지요. 맞지요. 만만이 형이 아 그래 구나. 야 쿤이가 좀 하네. 우리가 아주 그냥 조져버렸다. 술로 조지고 말로 조지고. 이야 잘했네 형님. 그럼 예. 요자나 붙여야 돼. 그 빨리 먹고 가십시오. 빨리 먹고 잘하잖아 형. 아니 봉준아. 예 형님. 그런 얘기 안 해도 예. 알아서 이따 갈 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뭔지 알지? 존나 침대래. 너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형이 자고 갈 테니까 네네. 방송 끄고도 같이 있어주고 예. 조언 들어주고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얘기해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고 가요. 나 몰라도 약간 러블리하다. 그치 자발란 거야. 빨리 먹고 잘하잖아. 얼마 같이 있고 싶어. 근데 맛있습니까 형님 그래도? 맛있다. 좀 짭은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내 스타일. 나 전라도 출신이잖아. 빨리 가십시오, 형님.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다, 이 순간. 예, 형님. 지금 이 방송도 푸은채가 보냐? 예? 지금 이 순간에도 푸은채가 봐? 자잖아요, 자잖아요. 푸은채 M. 보미는 지금 자고 있고, 제주도에서. 그리고 저기 사냥하다가 자고. 그래? 예. 푸은채도 이 시간에는 자요, 형님. 예. 나 한 달 쉬고 와서 푸은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프레이, 흥삼, 채보미. 아. 푸은채 N, M브로까지. 그게 방송 보는 BJ들 있어. 야. 계란님이 왜 빠졌노? 김계란님도 맨날 봐? 나 김계란님 봤잖아. 잘생겼더라. 진짜 얼굴 깐 거? 얼굴 깐 거 못 봤지. 장난하네, 씨. 아니, 그냥 그 전체적인 흐름이 잘생겼다고. 그럼 내가 몸빛을 가면 쓰고 있으면 내가 잘생긴 거야? 돼 있어? 아니, 근데 몸이 있잖아, 느낌이. 몸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아, 형님 그 얘기 그만하시고 빨리 드시죠. 대박이 뭔지 알아? 예, 형님. 나 보고 최군님이시네. 진짜로. 존나 멋있더라. 네, 알겠습니다, 형님. 빨리 드십시오, 형님. 김계란님이 나도 알더라고. K도 알더라고. 이근대희님 성대모사 해줄까? 아니요, 형님. 그러세요. 네, 라면은 빨리 먹어야 합니다. 빨리 먹지 않으면 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조선 쪽인데? 아니 근데 존나 멋있더라 진짜. 간지나. 아 미안합니다. 아이고. 요즘에 이근대빈님 때문에 그것까지 떡상했잖아. 전태규? 네지로랄 네지로랄스가 뭐지? 그 에이전트 H? 아이 그거 말고 레지스탕스? 아니 그 생존 그 채널 디스커버리? 어! 그건 원래 유명했지. 그 디스커버리는 원래 더 잘 된다고. 왜? 유튜브가 그거 보고 왔다는 사람들 진짜 개많아. 어, 그래. 그것도 잘 됐고, 은학 캠핑님 알아? 아, 알죠. 원래 잘 되셨잖아. 그분이 최근에 어마어마한 콘텐츠 하나 했어. 뭐야? 서바이벌 게임인데, 카메라 내가 와서 40대 붙였을걸? 응. 드론이라 해가지고, 특수부대들끼리 그 페인트 총으로 싸우는 걸 했어. 오. 너무 잘 찍은 거야. 그래서 댓글이 다 무사트 대 붙자고 난리 나서 한번 봐봐. 진짜 정말. 아, 진짜로? 와, 진짜 멋있더라. 알걸? 오, 나도. 여자분 말한 것 같죠? 어, 여자분인데, 와, 근데 여자하고 보고 진짜 잘하시더라. 다 드셨으면 가시죠. 근데 피지컬 갤러리에. 예, 형님. 시즌 뭐 2기 뭐 이런 커뮤니티 올라오잖아. 예, 댓글이 예. 김봉준 존나 많은 거 알지? 예? 무슨 소리세요? 김봉준 없던데 무슨 성구. 소리 하는 거예요? 없어요, 형님. 많아. 나 옛날에 공준이 그때 재키 건쟁머리였을 때 술 먹방 존나 보거든. 그거 기억나? 유튜브에서 너네 유튜브를 하는데 공준이가 술 존나 먹고 철화대에서 네. 형, 형 근데 나를 왜 키워준 거야? 솔직히 말아. 솔직히 늘 처음 왔을 때 느꼈어. 아 이 새끼 시새끼 X됐구나 개새끼구나. 솔직히 솔직히를 일부러 진짜 정확히 40번 그 술 먹방 보는데 솔직히 좀 부러웠어. 뭔지 알아? 인정? 네. 진짜 얘네는 방송이 켜져 있지만 어, 존나 그냥 리얼이구나. 근데 우리 BJ들은 아무리 친해도 방송에서 보여줄 때 우리 좀 감추는 거 있잖아. 아 그렇죠. 근데 솔직히 형 존나 부러웠어. 그 영상 있어요 여러분들. 뭔지 알죠? 솔직히 1분에 한 40번 하는 거 침 존나 뱉으면서 바닥에. 형도 좀 많이 뱉네 형님. 아, 부럽다고 씨발라마. 예 형님. 빨리 먹고 자요. 아니 뭘 자. 가. 아이 드십시오 형님. 자고 갈게. 왜 그래. 아니 근데 준규는 내일 뭐해? 저 내일 또 개인 방송 해야죠. 몇 시? 11시요. 밤? 예. 네. 자고 가 그러면. 예. 아니 형님 저희 이거 제 집입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어, 좀 서운해 보이네. 아, 아닙니다. 형님 집이죠. 너 형, 어, 형 집에 와서 잔다고 하면 형이 뭐 가라 그러냐. 그럴 리가 없겠죠. 아, 방송 때문에 그래? 예? 방송 때문에 그래? 아, 아닙니다. 방송 꺼. 나 방송 끄고 잘게. 그럼. 야. 편하게 잘게. 눈치 없는 거냐, 뭐야? 아, 형 눈치 너무 좋아요. 내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은. 봉준이 옆에 지켜주겠다는 거잖아. 아니, 혼자 있으면 존나 우울하잖아. 그치, 그치, 그치. 봉준아. 네 형님. 뱀눈 뜨지 말고 형 봐봐. 네. 방송 꺼 그러면 형이랑 같이 있게 그러면. 아닙니다 형님. 계속 키고 있겠습니다 형님. 그래. 봉준 입장에서는 네. 저거라 저게 지금 최대 방패거든요.
사실 형을 보낼 수 있는 나 카메라 최고의... 때문에 지금 솔직히 하고 싶은 말 많이 못했거든. 네. 내가 솔직히 끄면은 존나 할 말이 많아. 끌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드십시오. 나 찐텐으로 할 말. 주무시고 가십시오 형님. 네. 야 그러면은 이제 예. 채웠으니까 우리 딱 얼음 됐으니까 골든블룸과 뭐 빙첸이 갖고 온 거 비싼 둘 있지. 아 존이 없고 딱 한 명만 갖고 가. 아 가신다고. 오케이. 잔다고. 예? 마시고 잔다고. 근데 봉준아. 예 형님. 그만해 이제. 예. 장난인 거 너무 친하잖아. 저도 이제 재미없어. 그만해. 형 있는 거 좋잖아. 제가 자 그러면 들어가자. 아닙니다 형님. 예. 네. 진짜 조금만 먹고 갈게. 네. 네, 봉준아. 예, 형님. 나 지금 현장에서 열이 받는 게 뭔지 알아? 네. 그죠? 네. 시청자 민심 보고 있잖아. 아, 그죠. 너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방송 킨 놈이 결국에 또 지금 시청자 몇 명 들어오나 시청자들이 바라는 게 뭔가 지금 시청자들이 바라는 게 뭔지 알아? 예, 형님. 지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가십시오, 형님. 그렇게 하라고. 예, 가십시오.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서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그럼. 형님 뭘 하고 싶으신데요? 난 너랑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어. 너무 좋았어요, 진짜. 한숨 너무... 쉰 거야? 아니요. 좀 좋았어. 민준아. 예, 형님. 형님 뒤지게 많이 쳐드시네요, 형님. 아니, 그러니까 많이 드신다 이 말입니다, 형님. 형이 네, 형님. 지금 이러고 있다고 내일 내 방송에 니네 네. 팬들이 들어와 주냐? 아... 사주냐? 내 유튜브가 떡상하니?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뭐하냐 그래서 지금. 그니깐요 말이에요. 그럼 가시죠. 나 인간 김봉준 걱정돼서 와준 거야. 아, 예 형님. 감동입니다 형님. 예. 한 잔만 먹고 가자. 네 형님. 한 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형님. 쭈꾼 걸지 마. 시청자 떨어질 거 족같으면. 아닙니다 걸겠습니다 형님. 걸지 마. 아예 걸겠습니다, 형님. 어이 김봉준이. 예? 걸지 마시고 시청자 탑 찍으세요. 아, 아닙니다, 아니 걸겠습니다. 씨, 새끼. 봉준아. 예, 형님. 아저 새끼 뭐 봉준이라 그랬는데 저 뭐지? 중규야. 네요. 또 롤해? 예, 롤 그 탈주하면 안 돼가지고. 야. 한방 할게요. 보조 배터리 하나만 갖고 와라. 예, 왜요, 형님? 나 배터리 좀 보게. 아, 예. 봉준아. 예. 형은 어차피 무엔터 들어가고 싶진 않고. 예. 어차피 네가 안 받아준 다음에 예. 아까 회식 자리에서 씨발로마. 형, 이, 봉준아. 예. 형은, 그니까, 아쉬울 게 없다. 예. 근데 봉준이가 너무 건성건성 대답하는데요? 형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익히 알고 있었어? 예. 아니 이거 하십시오 형님. 너 대상 몇 번 받았어? 모르겠습니다. 한 두, 아, 세 번 받은 것 같습니다 형. 봉준아. 예 형님. 네가 받은 대상이랑 형이 받은 대상이랑 무게가 같은 거 같니? 아닙니다 형님. 형은 한 명 줄 때 받았어. 예 형님. 그것도 두 번이나. 그래서 논란이었죠 형님. 뭐가 논란이었는데? 형님이 컨텐츠 대상 받았어요 형님. 아니지. 예. 잘 봐. 예. 말 잘했다. 아, 아닙니다 형님이 맞습니다. 아니, 니, 아, 봐봐. 아, 예. 그때 당시에 내가 콘텐츠 대상이 맞았어. 예. 문제는 BG의 대상이 로이저 철구의 싸움이었지. 아, 예. 근데 이 서수길이 씨가. 예. 갑자기 생뚱맞게 로이저를 먼저 발표해버린 거야. 아, 예. 아이, 콘텐츠 대상은 맞지. 2015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했어. 예. 난 채팅 안 올랐다? 아, 예. 나 이거 보면 혼란스럽다.